부야. 아, 다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아. 아. 뭐야 이게 누가 낭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저기 사고 났는데 무슨?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고 2K 드라이브라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고주님께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광고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풀동부분들이랑 같이 이 레고 레이싱을 같이 해보려고 와봤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풀동부 컨텐츠 찍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합시다. 연차 순으로 하면은 뻔하니까 복구로 갑시다. 아, 열심히 숨죽이고 하품 중이었는데. 신입부터. 신입. 너무 고여버렸는데. 저 안녕하세요. 신입 새벽이에요. 여러분. 야. 다음. 너 해야 돼. 난가? 어. 아. 아. 짱구야. 또 돌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무시기. 소개하라고 이씨. 아, 네. 아, 썸네일로도 합니다. 좋아요. 와. 그다음 누구게요? 소범. 안녕하세요. 소범입니다. 귀여워. 깨물어버려. 뭐라고? 죽여버린다고? 저 볼탁을 한입 깨물고두면 나중에 그냥 포덕포덕 한입 마실 수 있거야. 덜덜덜. 다음 잼잼. 네, 아까 전에 소품 볼탁 보고 군침흘려 오린 얼굴에 찜찜이고요. 썸네일 라입니다. 야야. 오늘 다들 보험 들어놓으셨죠? 제가 박을 생각이니까 보험금 빵빵하게 타가세요. 물론 그 돈은 사장님이 주실 거예요. 어? 좀 파산입니다 그러면. 자, 다음 키미밍. 안녕하세요. 유사골격력 30년 키미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웃긴 건 오늘... 저희가 운전면허증 없음. 아, 유사고 경력이야? 무사고가 아니라? 그럼요. 제가 범퍼카만 18년을 몰았어요. 와우. 뭐야. 언제 그렇게 몰았어? 범퍼카는 사고 내줘야 맛인데.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자기 나이 공개한 거잖아. 한문철 TV에 오늘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야. 여러모로 레전드. 갑자기 급등급이네. 아, 개웃기네. 아, 이제 다음 사장님. 그리고 이런 양아치 같은 드라이버들의 월급을 담당하고 있는 플레임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월급 내라 코코코. 이제 친구와 함께 플레이 또 들어가 봅시다. 뭐지? 저 하나 이상의 로드아웃에 인증되지 않은 커스텀 차량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거 무시하면 돼요. 뒤로 가요? 네. 됐다. 꺼지는데요? 와우. 다시 들어올래요? 그 로드아웃 가가지고 그러면 차량 등록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내 거 제출 거부됐어. 어, 왜? 이름을 개 개조했나? 이름을 개싸가지고 없는 차로 해줘. 그럼 아니 미친. 그렇다. 너무 소범이잖아. 와, 소범이 캐릭터만 왜 소범이냐? 살고 나오네. 아, 하품하면서 기다려야지요. 계속해. 어, 너. 왜? 노호호 아줌마가 오셨는데요? 뭔 소리야? 노호호 깨끗. 준비하자. 오케이. 그럼 한번 연습 게임으로 좀 달려보자. 네. 공유된 세계 이건 뭐지? 레이스는 그냥 일반 레이스인 것 같고 맵이 지금은 4개가 있네요. 컵 시리즈. 어? 컵 시리즈는 또 맵이 더 여러 개가 있네? 뭐야? 캐릭터 어떻게 바꿨어? 공유된 세계부터 가보죠. 네. 어, 취소를 놓고? 아, 나도. 마스크 갖다가 들어가. 어, 나도. 이렇게 누르기 좋게 있을 줄이야. 그니까. 아니, 왜 저렇게 있어? 마렵게 생겼네. 왜 누를 수 있게 된 건지가. 말하지 마세요. 와, 네? 로딩 정말 너무 친절하게 귀엽다. 돼 있다. 펜 돌아가고 바퀴 돌아가고. 저거. 너무 응,
나 어렸을 때 아빠 공구 만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아 이건 와. 레이싱이 아니라 그냥 맵을 돌아다니는 건가 봐요. 오 면허 시험? 아야 왜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상하게. 뭐야 왜 안 돼? 와 아빠! 아 왜 이렇게 빨라? 오호! 나 근데 차가운 기분이지. 와 오픈월드야 이거 미쳤어. 어. 지나가는 시민을 죽여야지. 야호! 뭐지? 죽어! 시민 일단 다. 야 택시가 개박살났어. 아 다시 돌아왔어. 내 눈앞을 지나고 있던 택시가 있어서 들이받았는데. 와 뭐야 이거 다 부서지는데? 아니 와 GTA 너무 재밌어. 아 와. 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여기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다들 어디 있어요? 아니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뭐야 차 바뀌었어. 저도 차가 기본차로 바뀌었어요. 오프로드 나가면은 오프로드 전용차로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 이거 차량이 되게 많아서. 야 오 다시 도심지로 돌아오니까 내가 설정한 차로 바뀌. 우와 나 도망간다. 잠깐만 나 다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네 가지 다 하진 않았어. 얘들아 이리 와봐. 아, 이리가 어디예요? 몰라 여기 수영장 있는 곳? 수영장이요? 저 트럭이 있는 우와. 곳이야. 노 대박. 어 뭐야 나 여기 차 바뀌었어. 애들 도망간다. 어 수영 속도 짱 빠른데? 왜 어디 있는데? 어 날라가 있는 여기 있다. 황금 트로피도 모을 수 있네요. 잠시만. 사장님 저 궁룡 루프라는 거 사장님이 지은 이름인가요? 에? 아니 아니야. 궁룡 루프 뭐야? 어 뭐야? 어 아, 뭐야 빅 궁둥 루프야? 궁둥 루프야? 사장님이 지은 이름이. 뭐야? 어 사장님이? 와 점프한다 막. 와.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빨간색? 이거 내려가지고 도넛 가게 못 가나? 뭔가 주민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네. 신기하다. 어? 그걸 박는 거 말고 할 수 있어? 여기 도넛 가게 위에 말을 걸 수가 있네. 뭐가 있는데? 어 뭐야 저 키비민이야? 아! 어? 키비민! 아, 레인보우 라이벌과의 대화 개판이네. 아. 어 맞아 황금 트로피 뭐야 어 야 미안하다. 주유소 내가 다 부셔버렸다 미안해. 이게 뭐야? 도넛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 뭐야? 뭔데 이게? 내가 퀘스트를 받았어요 지금. 어? 아하. 마을에 있는 경찰한테서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경찰 우리 경찰에 가까이 해도 될까요? 장난할 것 같아. 이미 한 명을 쳤는데. 오, 어, 뭐야? 차 왜 이거예요? 고양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딘데? 나 차 왜 이건데? 아! 그러니까 막 달리지 말고 얘들아 저기 느낌표 뜨네. 어디? 느낌표? 어디 느낌표? 반대 느낌표 찍었다. 아니. 가자. 어 그랬더니 내가 1포인트를 얻었어. 안에 들지 않아. 어 대차다. 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아, 야 건물도 막 탈 수 있어. 미쳤네. 아이고예요. 왠 뒤인데? 어, 이건 뭐지? 아니. 아이고야. 아 이쪽 뭐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 그런 거 같아. 미쳤나 봐. 어 누가 찍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어, 누가 아, 먼저 저기 약간... 도달하나. 아 약간 그런 식인 거 같은데. 어려워요. 아야.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니 미친 여기 다 막혀 있어. 내가 먼저 나이스. 아~ 나갈 수가 없어. 아 어디야? 막혔다. 어머 나 막혔다. 어, 계속 박혀 계시지? 저기요, 내가 어떻게 박혔는지, 어. 김희민 비켜! 아, 찍고. 어, 몰라. 어디? 아, 여기가 어디야? 아, 안심하세요. 저걸 한번 한 다음에 다음 거를 내가 하자. 아닌가? 왔다! 저 섬. 안 돼!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점프해! 야! 제발! 아 어디야? 너무 어 뭔데 많이 뭔데 너무? 야 여기 내 거다. 아야. 아야. 아 안돼 노우가 먹겠다. 안돼. 아. 야 어디야 또 어디야? 아 하나도 못 먹었어. 어디야? 어 새벽이 먹겠다. 아우 근데 운전의 씨 그지 같은.
아. 나이스. 아. 아. 말고. 내 거. 안 돼. 드립이었다. 야, 미쳤나 봐. 부사. 봐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느낌표 아, 표시된 곳으로 가면 돼. 아주 간단하다고. 어쨌든 뒤로 가면 될 것 같아. 간단한 걸 못 하고. 어떤 것도 안 돼. 아,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안 돼. 와, 되게 잘하네. 벌써 아. 5포인트 1등. 야. 와. 와, 너 개잘해. 아, 코스야.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와, 힘들다. 아, 이런 식으로 막 테마별로 하는 건가? 야, 마을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소범 여기서 뭐해? 아니 되게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다 부서지네. 어, 내 차가 사라졌어요. 소범 그 저거 차 탔는데. 어 잠깐. 그러니까, 내가 한 차가 사라지고 없어졌어. 그건 뭐지? 나 그러니까 이 차 유형이 바뀌면 자꾸 바뀐다 이거는. 아니요 그냥 애초에. 와 어제나 이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드라이브 스루 더비라고 있는데 해볼까요? 해봐요. 나도 지금 여기 왔어. 드라이브 스루? 우리 햄버거 먹어? 아 어? 맛있겠다. 햄버거 먹고 싶다. 아니 누가 봐도 사장님 차가 드라이브 스루 차 아님? 저거는 드라이브 스루보다도 푸드 트럭이잖아 저거는. 잠깐만 저거 그거 아니야? 오징어 게임? 아 그런가? 와 이거 뭐야? 뭘로? 오징어 게임 안 봐서. 와 꼬꼬다 귀여워. 치킨 치킨 개똑 같은데? 닭인 줄? 부를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야? 뭘 하라고 이게 경주인가 진짜? 이딴가 진짜 경주야? 모르겠어요. 랩이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아이템 전이네. 아 아 진짜 점프 밀지 마라. 이쪽에 죽어라 우리한 것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미친다. 덤비줄 먹었어요. 어 이런 식이구나. 떡탑 아 와 아 뭐야 뭐 먹었어. 안돼 정신이 없네. 와 부스타 와 와 저게 뭐야? 어? 아니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 나 와. 저 뭐야? 와 이게 뭐야? 야 저 이상한 애들 들어왔어. 어 뭐야. 아 쟤네보다 빨리 가야 되나 봐. 아.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와 뭐야? 아 텔레포트 됐어 대박. 야호! 이거랑 쳐보세요. 우와 컨트롤이 안 으아. 우와. 나도 아이템 먹을래. 어이구야 세상에. 아 이거 뭐야? 알려주세요. 아 이걸 부담님 드십시오. 아 뭐야? 헤헤헤. 뭐야? 나는 나의 길을 가자 그냥. 나의 길을. 나 방금 전에 신문사를 뛰어넘었어. 어 뭐야? 뭔가 느낌표 떴는데. 아 왜 이래. 와 뭐야 이게? 꺼져. 이 부스터를 참을 수가 없네. 그니까. 아이씨. 아니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고. 말도 마. 안돼. 어 큰일 났다. 왜요? 아 다 부서. 아, 안돼. 안돼. 아 이등. 아 이등. 아 까비. 아 이등. 아 나 8등! 아, NPC가 아, 1등 했는데? 아 이런 젠장! 아, 이거 싫어하냐? 니콜린이 아 1초! 대표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 와중에 난 꼴등이야! 아 아깝다. 너무 어려워요. 어, 컴퓨터 왜 이렇게 잘 달리지? 우리가 서로 싸워서 그런가? 우리끼리 싸워서 그런가? 우리끼리 싸워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서로 서로 싸우고 죽여라. 햄버거 치킨 피자 대전에서는 햄버거가 그래도 이겼네요. 아, 와 뭐 벌써 7시야. 뭘 타고 이제 한 판 했는데. 버스텀 했다고. 야들아 아, 이제 버스 없어. 이제 오픈 맵은 저 그만 보고 다른 것도 해봅시다. 와 나 소품 먹었다.
로비로 돌아가기. 우후. 오. 잠깐. 이게 스페이스바도 드리프트가 되나? 님들도 다 나와진 거죠 지금? 네. 네. 어 컵 시리즈? 그냥 일단 기본적인 레이스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커버 에이커스. 준비가 안 돼. 아 그냥. C 클래스, B 클래스, A 클래스 있는데 이게 아마 속도인 거 같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 난이도가 C, B, A 이렇게 있는데 C로 해볼게요. 느릿느릿. 아 사장님한테 보인다. 사장님만 보여. 아니 사장님 그거 뭐지? 이름 표창돼 있는 거 아까 A였는데 C로 하신다고 했을 때 C로 바뀌었어. 아 그래? 파워업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레이싱이라고? 뭐지? 오, 오 되게 이거 이쁘다. 혹시 부스터전 이런 건가? 이제 좀 카트 아닌가? 저거 하러 온 거 같네 좀. 아깐 GTA였어. 아 진짜? 맞는 말이네. 좋았어 꼴찌 자리를 내가 지키고 가야겠다. 달려! 아. 오호! 완마! 아! 우와! 아 이래서 버트가 있어! 대박! 아 이래서 버트가 있어! 아 너무 예쁜데요? 어! 뭐 이거? 아 EMP 받았어. 아 점프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아오. 와 이거 뭐야? 아! 죽어! 아! 와! 뭐야 내 햄버거 다 날라갔어. 내버. 와! 와 사고 나서 박살남. 잠깐만 또 8인데? 어. 내 차 박살났어. 아. 전복됐는데? 저 운전자가 사라졌어요? 아니 운전자가 왜 이렇게 난리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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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대표 잘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이씨 아! 까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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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어딨어 키미미? 앞에 있습니다. 아우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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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키 연타 야호! 야, 김이미 혼자 독주 중이야. 아파요. 빨리 가서 막어. 아이템 써 보시지. 야! 역시 꼴찌 자리는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지. 아! 어? 어, 저 사람 다 어디 갔나? 다 어디 갔어요? 오? 오? 아, 뭐지? 아우 힘들다 진짜 존나 힘들다. 뭐 아무도 안 하는구만.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오 2등 아 3등 아 4등 아 차, 나 7등이었는데 뭐 무슨 워프 타더니 2등 됐어. 와 아이템 전 아이템 전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 이렇게 아니, 플레이하면 진짜... 보여주는구나. 예, 근데 진짜 그 반전 요소가 있는 게 7등이었거든요? 어. 아이템 하나 썼더니 2등으로 아, 워프했어. 어, 역시 운빨, 운빨 대망겜. 나도 막판에 사장님 받았어. 좋아. 역시 내가 꼴등이군. 내전을 해도 돈을 주긴 하네. 확인 키 눌러요, 여러분. 두 명은 보신가? 정도는 보신 것 같은데? 뭔가 차에서 보트로 바뀔 때 되게 스릴 넘친다. 최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6명이 맞는데 레이싱은 8명이서 나와. 뮤직 방지인가? 왜 그러지? 그럴지도. NPC 누가 뭐라는 걸지도. 레이싱 다른 맵도 하나씩 봅시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글쎄 1등 누구였어요? 김혜미. 김혜미. 공동국에 아니 이거 아 이거 왜 맵 이름이 이래? 나를 위한 맵인가? 궁둥구. 응. 그 딱히 엉덩이와 관련된 것도 없어. 궁둥 루프 가봅시다. 이번엔 B 클래스로. 너무 재밌겠다. 궁둥. 어우. 아 됐다.
아니 잠깐만 저 맵 이름은 가능하면서 아까 전에 키밀 비기로 왜 안 돼? 개싸가 전문 차량 그러면 안 되겠어. 공둥이가 낫지 그래도. 공둥이. 공둥이 영당의 빵댕이. 굴곡이 그렇게 가자. 있나? 세니 씨 젠장. 굴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 누가 뭐 맛있는 거 먹는다. 과자. 맛있겠다. 쌀과자 먹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두 판 했는데 지쳤어. 아 라바다. 라바다. 우와, 애들이 환호성 지른다. 아, 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얘기하지 않나? 아 살려. 치지. 저만 치지 말아주세요. 아, 와 플리피 디스크. 오. 아 드디어 내 차가 돌아왔다. 엔진 밟으면 차 부들부들 떨린다. 이야. 달려. 아. 야. 뭐 그러세요? 아이템 주세요. 아 다 먹었어 앞에서. 씨. 야. 와 노야 밀지 마. 와. 너 아니에요. 우후. 아. 저리 아! 그래. 안돼! 나 꼴등이다! 이러면 꼴등이다! 아 미치마! 죽어! 이번에야말로 꼴등을 면하! 나 차 돌리는 방법 모르겠어. 어 이번엔 맵이 되게 간단하네. 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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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나 진짜 와! 아 나 왜 자꾸 때려요? 때렸다! 반파대! 아아 괜찮아 거의 있으면 돌아와. 내가 많이 반파대로. 아야! 비켜! 그랬으면 하나만 먹자 하나만! 아 씨! 니 맘 먹어도 잘하잖아! 아이템 좀 먹자! 와 한 순간에... 아야 아 제발 아 그만 밀어! 저 1번님 새벽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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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아! 아! 뭐야 이게? 아! 아 거미줄이 바나나 같은 보세요. 거네. 아! 아 나 지금 거미줄 필요 없는데? 어? 죽어 3번! 안 돼! 아 AI였네? 아 아파 아! 아! 아 아프고 덥어. 누가 새벽에 좀 가서 잡아라. 너무 빨라요! 끼끼 공격 아이템이 안 나와. 나왔다! 뭐야? 미쳤다. 그래도 안 되죠? 아! 제일 멀어 이씨 왜 이렇게 멀어. 내가 육둥이야. 아, 아가 거미 아, 아 짜증나. 가자. 아우 부서지고 난리났다. 아. AI 뭐 좀 해봐. 아니 AI 놓을 게 아닌데 이거? 아 일단 비켜. 일단 비켜. 쳤나 봐 이거.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3번을 맞춘다. 직원을 넘어가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느낌표 뭐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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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등. 아. 게이게 아니 하루야 여기한테 다 부서졌네. 막판에 차가 부서져서. 아 일단 사장님은 이겼다. 사장님은 꼴찌야. 사장님은 이겼다. 너무 충격적이야. 사장님 폭탄 쏘고 저예요.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사장님. 사장님 보고 팔레임이 돼요. 다들 레이디. 아, 짱 웃기다. 그래서 엉덩이랑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몰라? 엉덩이 맞추라고. 뭐지? 뭐였지? 아... 접대 방송은 엉덩이... 하지 못할 망정. 엉덩이 이번에는 레이스도 맵이 엄청 많은데 컵 시리즈 가봅시다. 컵에서 되게 궁금하게 생긴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팀전 없나? 팀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보여? 초코들이 싫어하는 거다. 빅 궁둥 컵. 어어. 우주선 있는 거. 궁둥인가? 오. 초코들이 싫어하는 거다. 왜 궁둥? 더 큰 궁둥이. 아니 근데 왜 하필 궁둥이야? 뭐 어썸 시티라던데 무슨 S랑 같은 건가? 어.
되었을 때는 번역 오타 같습니다. 설마 어썸을 궁둥이로? 아니 아니지. 아니 붓. 아. 아. 이해했어. 아. 그런 그거야. 아. 안돼 레고 정도나되는 아까랑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그냥 그거 노리고 나온 거 맞는 것 같은데 엉덩이 노리고. 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맵 똑같은 거 맵은 똑같아. 아, 네. 뭐가 다른 거지? 아, 내 뒤에 햄버거 불 켜고 있어. 맵은 진짜 완전 똑같네. 진행 방식도 똑같고.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지? 뭐 연속적으로 계속 레이싱을 하나. 아, 아, 이상하게 흔들어요. 아, 몰라.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아, 뒤에서 나 누가 자꾸 내 엉덩이 때려. 역시. 아니, 엉덩이를 보자. 엉덩이 역시. 아, EMP. 아가, 아가, 아가. 아니, 무슨 8등이야. 한 번, 한 번, 어, 뭐야. 1등이었는데 빛나가 찌롱. 잡아봐. 잡아보시지. 바로 8등됨. 그니까. 바로 그냥 꽉꽉꽉꽉. 이게 부스터를 되게 자주 써줘야 돼요. 부스터 안 쓰면은 그냥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 드리프트 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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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느낌표 뭔데?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안돼! 아 EMP 아아 쓰레기 게임 아아 죽어라 새벽. 아 광고야 광고지. 뭐야 이상한 AI가 지금 1위 차지했거든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아니 나 드리프트를 진짜 못 쓰겠어. 아 제발! 아 거미! 아 내꺼 밟으셨구나! 어때요? 야 연락 밟아! 와이거! 아하! 김이미! 아이 진짜 나 꺼져! 선생님 저거 무슨 소리 뭐야? 오늘은 살아있으나 선생님? 죽을 때 죽더라도 나 혼자 죽지 않겠어. 아니 경로.. 경로를 어떻게.. 빚어 AI! 잘 맞춰야 되는 거야. 아아아아 아, 아. 아 AI가 나 밀어준다 고마워. 착하게 살게. 이렇게. 아 뭐야 그 내 차 패티밖에 안 남았어. 뭐라고요? 아 깜짝이야 발음주의. 팬티 아니라는 줄. 팬티 팬티 팬티라고 얘기하는 거 팬티 팬티라는 줄. 아 오소이 아저씨들 왜 이렇게 노잼이에요. 아 안 되겠네 이거. 아 4위. 아 이거 와 이거 키마가 훨씬 나은디? 아니 키마가 훨씬 남. 아 그래? 그래? 예. 탈박씨 1등이었네. 와. 저도 키마 아 근데 나는 아까 전에 키마 해봤는데 아 누구세요? 저기 밑에 계신 분들도 키보드시라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손차이인 것도? 어 맞아요. 편하게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저는 게임패드예요. 아 야야 계속... 야, 이게 지금 포인트를 주네. 최종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쌓았나 이건가? 어 그런 거 같아. 오. 나 0포인트 싫어하냐? 와 나 8포인트 새벽이가 10포인트로 1위 레이스를 아니. 연속 4번 하나봐요. 레디 좀 눌러줘요. 아, 아 지금 엔터, 엔터. 1등만 왼쪽에 이제 따로 빠져있구나. 어 1등이었어? 아니 아니 왼쪽에 크게 커다랗게 새벽 1등 빵 박혀있는데 별로 눈에 잘 띄지는 않네요. 뭐. 근데 이거 포인트는 어떻게 먹는 와, 거야? 와 저 드론이 등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거야. 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저 레어템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레어 아닐까? 와 이거 뭐야? 와,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야 회오리 감자네. 회오리 감자. 저거는 안 들어가고 못 빼기겠는데? 저걸 보면서 먹을 게 생각나다니 정말 대단해. 아 이번에 다 오프로드다. 아 이건 달려! 예!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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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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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아, 이게 연료구나. 보스 연료. 아, 연료라고? 아, 보스였는가?
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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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점프키가 뭐야? 나 점프다. 와우. 난 대단하다. 와우. 야야야야 미친. 야 이씨. 저 미친 AI가. 와. 나 이거 오늘. 아 이거. 길이로 아니겠지? 아 길이로 써. 잘못된 거 일어나네요. 가쁜 숨소리 좀 누가 어떻게 해봐요. 설마. 죄송합니다. 아. 배우리 갑니다. 나도 태워줘. 조금 조금. 아 나도 아이템 좀 먹어보자 얘들아. 뭐 이거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야? 누구세요? 아 1등이랑 나랑 지금 같은 차이가 나는 거야? 대박이네. 아니 그 숨소리 좀 제발. 이거 뭐야? 오 나왔다 대박이다. 아, 아 잘못된 게 나와서 6등 됐어 미친. 나 1등이었는데. 나 1등이야. 오. 마지막 바퀴다. 힘냅시다 여러분. 와 이게 1등이야. 뒤지세요. 아 미친 AI 비켜. 아 진짜 개빡치게 하네 이게. 와 이거 피야? 바람 진짜 조심하겠다. 아 바람 아 바람에 와. 날아 안돼 바람에 삼촌. 야 차원해둔 뭐야 어디가 온갖게 다 나온다. 아,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와 나 5점 올라왔어. 순식간에 어? 1등. 아! 안돼 뒤져라. 아! 와 나 걱정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안돼 적응 되네 이게. 저리가 AI 6등이네. 저 5등이에요. 따라라 1위 안돼 3등. 아 아이템 진짜 화나게 하네. 빡센다. 왜 아무도 없지? 1등. 아니 자꾸 앞에 찜찜이야 소범이 있는 거야. 계산하면 내리는데 6등 7등 이러고 있어. 나요 용이다. 개웃긴 진짜. 노호 어서 오고. 아 사장님 있더라니까. 아 1등이었는데. 아쉽다. 왜 아무도 없지? 찜찜이 왜 양쪽에 폭탄을 들고 달리고 있는 거야? 나도 몰라요. 이거 찜찜님이야? 아 찜찜님이네 맞네. 터지나? 안 터지는데? 던졌다. 던졌는데? 나 어디가? 저거 옆에 뭐야 이거? 몰라. 아니 가세요. 아이템인가? 왜 멈추세요? 아이템이 아 가까이 붙으면 거. 터지고 뭐 그런 건가? 그런. 근데 옆에 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찜찜님 약간 음주운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범이 혼자 지금 엄청 막 분노해질 줄 알고 있는. 어 야 쟤 아, 리타이어 됐어. 아. 아이고. 와 소범이 리타이어. 붕붕 리타이어 표시가 전파네. 와 근데 여전히 1위야 새벽이가 16점. 와 빡세다 빡세. 아 다들 아, 되게 잘하네요. 한번 차를 반파시켜야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은. 반파라니 너무하네. 반파카. 반파카. 반파카가는 반파카. 레디. 아, 레디 안 해보라. 와, 이 하얀채 너무 예쁘다. 핑크 컵도 있네. 컵천? 컵 이쁘다. 레고 무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컵 이쁘다.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고 있구나. 와, 도넛 봐. 부러워. 되게 멍청하게 생겼네. 김인민 저기 왜 있어? 되게 멍청하게 생겼네. 왜 이렇게 화나 있어 김소보. 멀고 나봐. 와 이 길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꽤 어려워 보이네. 근데 이 게임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 레이싱들은 미니맵 정도는 밑에 살짝 보여주는데. 아 맞아. 아, 그러네 미니맵이 없네. 있어요 왼쪽 아래. 어, 아 있네. 어 있네. 맞네. 맞네. 그냥 그거 벌써 전혀 안 했음. 그걸 못 봤네. 싸우느라 다들 싸우게. 아 시험점이 해결됐다. 어 나 맵 아. 보여 이제. 나 맵 보면서 갈 수 있어. 아. 엉덩이 계속 때리기. 엉덩이 계속 때리기. 아 진짜. 어 잠시만. 아 아이템 먹으려면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쩐다. 내 시원해. 와 진짜 재밌다. 신선하다. 아이템 주세요. 아유.
아이템이요. 안 돼. 다 먹지 마. 비켜. 오! 비켜. 아, 잠깐만. 이쪽이 맞나? 아, 잠깐만. 아! 어? 그래도 이쪽이. 어? 어? 아, 야, 야, 뭐야? 아, 뭐야? 이거 밑으로 쇼컷 깔려고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여기 안 돼요. 이러고 나가. 이러고 어. 그렇게 되네. 돼요? 잘 만들었다. 와, 표정 알레르 떨어져요. 편법을 못 쓰네. 어, 내 차로 바뀌었어. 아니구나. 점점점점점점점. 안돼, 여기가 아니야. 쟤네 지들끼리 싸우는 동안 나 1위됨. 아, 말도 안 되지. 제가 1위죠? 1위 어디지? 이런, 다시 4등이 돼버렸잖아. 아, 누구세요? 지공간을 넘어서 가겠어. 예. 내 1위가! 내 1위가! 넘어! 너에게로 갈게! 안 돼! 아, 미세... 아, 뭐하세요? 넘어, 아, 넘어! 이거 점프키 잘 활용해야 되네. 아, 맞아요. 아! 이게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아, 이거 뭐야? 아, 야야야, 얘들아, 왜 이렇게 밀어? 왜 이렇게 아, 왜, 나 왜, 승인했어? 아니, 아, EMP! 그 사장이야, 그 직원이죠! 안 돼! 아, 4등! 아, 3등이야! 예! 왜, 왜 7등이 됐지? 뭐지? 와. 아, 요즘! 뭐가 잘못된 거지? 재밌다. 레이스 이게 바로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와 아, 저 뭐야, 마리오 카트로 다져진 실력. 아니, 새벽이 또 1위네? 미쳤다. 둘 다 안 했다. 와, 이거 정신이 없네, 진짜. 와, 나 6등으로 올라갔다. 소범민 이제 말을 안 해.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 비명으로 가득했지만. 아, 그렇구나. 아, 이 포인트 젠가 나중에? 라고 되게 하고 있어. 야, 저 AI가 2등인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지 않니? 아, 우리 제발 이 AI는 이기자. 아, 나 7등. 새벽이가 견제하면 나, 되겠다, 그지? 아니, 이길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진짜 의외인 게 사장님의 1등이 아니라는 게 너무 의외인데? 어, 아니 되게 어려운데 이 게임? 힘들다. 이게 일, 어떻게 해야 빨리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이게 근데 아이템전이라 원래 진짜 막 순수한 레이싱이 아니어서 운이 좀 많이 따라. 그건 맞지. 팥빙수 아니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 배에서 부수자. 우와, 배다. 배 너무 귀여워. 바로 그냥 냅다 점프. 우후! 재밌어. 점프 재밌다. 오, 쏟다. 아,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아, 나도. 나 아니 저 닥터 페스트론가 뭐 머시갱인가 쟤 좀 죽여봐 빨리. 정말 쟤 폭탄 제가 맞겠는데. 아, 이 미친. 야, 나 와 전복돼가지고 바로 꼴찌 됐네. 미친 거 아니에요 게임? 아! 야, 부러졌어. 뭐야? 아, 얘도 뭐야? 얘도 뭐야? 쨈쨈. 아, 아니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빨라? 내가 모르는 뭐 다른 키가 있나? 왜 빠르진? 아, 뭐야? 못 맞았어. 8등이야. 맞아. 어, 빠른데? 어, 무서워. 무서워. 아이, 최대한 인코사드 가는 거야. 아, 뭐야? 어? 야야. 오! 너무 재밌냐? 너무 재밌다, 야. 졸라 재밌음. 아! 아니, 누구야? 상어, 미친 상어. 진짜 맵 너무 시원시원하다. 아! 아! 안 시원한 듯? 아,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시원함을 좀 약간 저거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계속 뭐가 날라와요. 계속. 미켜 소범.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지금. 바로. 아, 이거 드립대 되는구나. 이거나 먹어라. UFO 미켜. 아, UFO 잠깐만. 점프. 아, 뭐야. 뭘 맞았어 근처에서. 오지마. 아니 이거 1등이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우리? 언제 쫓아가냐? 아, 검은줄 뭐야? 아, 저기가 안돼! 저 닥터 페퍼 꺼져! 아, 닥터 페퍼라니! 베스톤들! 왜 그러세요? 야호! 야호!
뭐야 저거? 나이스! 오? 파괴할 수 있어 차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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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리 가. 나 지금 왜 AI 하자? 와 AI 또 로켓 피해 미친 거 아니야? AI 못해. 뒤져 이씨. 자 아까부터 왜 자꾸 나 안돼. 배리어. 아. 조용히 달리는 중. 어 야야 잠시만 어디요? 어 야 저거 내가 던진 거 아니었냐 방금? 내가 던진 거 내가 따라잡아서 맞는 건 뭐야 무슨 경우야? 빠지. 아. 김혜미. 숨어 숨어 숨어. 용사 숨어. 숨어. 바로 졸렬하게 숨어. 죽여. 졸렬하게. 야. 아 뭐야? 우와. 달려. 달려. 아 이거 참. 우리가 어디야? 죽어. 이거 안 되겠네. 까비. 아 들어가고 나서 맞았어. 아 진짜 정신이 없다. 아이고 웃긴네. 어 저걸 따라 잡을 수가 없네. 7등. 끼끼. 아니 쟤 아, 뭐야 저, 진짜. 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저 AI 로봇 어, 저 로켓 날라오는 거 점프해서 피해요. 아 와 아, 그 점프를 피할 수 있는 거야? 점프를 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저 닥터페퍼 씨. 이거 저만 지금 사람들이 그 위로 단상 위에 안 있고 떠 있지 떠 있나요? 어, 그러게. 나 공주 아, 이거 버그다. 아니야. 뭐야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야 새벽이 보이지도 않아. 아니, 저 여기 있어. 어 내가 제일 잘 보인다. 와 나 정말 위에 있다. 아, 아니, 안녕.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여기 있어. 옆에 이거 씨 1등 맞냐고 1등 발만 보여준 게 맞냐? 누군지도 몰라. 발이 씨 발에 구멍도 뚫려 있어. 아 진짜 뭐야? 아 정신이 없네. 진짜. 개웃겨. 재밌다. 아 빡셌다 이. 일단 하니까 재밌으시겠죠? 이 레시피가 좀 좋아함.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큰 테마를 정할 수 있고 테마 안에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그 맵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건 컵 시리즈가 좋네요. 다른 시리즈가 또 있어요? 레이스는 그냥 이제 맵을 하나 딱 정해서 그것만 하는 거고 그리고 공유된 세계는 아까 GTA 찍는 거고 이렇게 총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컵 시리즈로 다른 것들도 좀 알아봅시다. 네. 어디 갈까요? 아, 뭐 약간 그 할로윈 풍 느낌 나는 그런 맵도 있고 탐광 협곡 맵 있고요. 와, 진짜 탄광. 레이싱에 최적화돼 있는 랠리 맵 있고, 아 무작위 레이싱도 있긴 하네. 그렇게 탐광 가보시죠. 탐광 정해져 있는 거 먼저 가죠. 탐광 가자. 순서대로 가보죠. 에이? 순서대로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뭔가 생긴 게 이번에는 A 클래스로. 그분 사장님 이건 스피드전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는 듯. 보통 이런 게임은 근본이긴 하지. 아이템전. 그러니까 없어 보통. 야 다른 보통.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전부 다 지금 레디 돼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이 안 하셨어. 리더가 시작하길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네. 사장이 네. 자꾸 했다 껐다 해요. 됐어. 버그가 살짝 있네. A 클래스래. 우리 뒤졌어. 아 다른 거구나. 오케이. 골드러. 아, 완주 화이팅. 귀여워. 안주만 하자. 난 소범 쫓아가야지. 어? 진짜 내 뒤에 있을 거야? 아니지. 한 바퀴 돌아서잖아, 바보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아서래. 그렇게 목표를 잡는다고? 어. 조심해 꼬리 잡기다. 난 사장님 뒤에 따라붙어야지. 오프로드. 아, 근데 이거 드드드 움직이는 것도 되게 레고스럽다. 아 맞다! 아 방향키 또 헷갈렸어. 아 뭐야? 어 뭐야? 왔다. 왜 반대로 가? 뭐지? 응? 이건 뭐였어? 오프로드라 그런가? 아이 서들! 아왜 이러세요? 아니 뭐 이렇게 다 부수냐? 뭐지? 아 진짜 너무 잘해. 다 해먹고. 어떡해. 아 진짜 나 너무 잘했잖아. 아, 나 진짜 아이템 한 번도 안 먹었다.
아 여기는 못 가는구나. 아 지금 나 어디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미쳤나 봐. 아 왜 이러세요? 길을 못 가네 진짜. 탑방을 부시면서 가네. 어? 앞에 탑방이 엄청 크게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 주위 잘 둘러봐. 주변에 있는 바위가 전부 다 금이야. 아 짜증나. 전 지금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빨리 달려야 돼요 지금. 아 왜 망했어요? 아 이거 새벽에 뒤에 오겠네. 이거 큰일 났네. 아니야 나 지금 3등이야. 아 아니 나 지금 어 뭐지? 와와와와와와와와. 조금 가는 거야. 뭐야 이거? 나를 어 뭐야? 어 뭐야? 나 지금 한 바퀴 돈. 나도 잠시 쉬다 왔어. 뭐야? 이게 와 뭐 이래? 파란 하늘을. 아 벽에 부딪히느라 정신이 없네. 찜찜이 해탈했는데? 아! 찜찜아 힘내. 할 수 있어. 좋아. 오프 탔는데 7등이야. 뭐야 저거? 오프 아이템 너무 많이. 오프를 탔는데 7등이야. 아 7등이야. 아 여기 아니야. 안돼 소금은 이겨야겠어. 제발 제발 오지마. 미친새끼야. 아하 케미미까지. 왜 쌍으로 날려. 미친새끼야. 이거지. 와 계속 1위로 달리다가 갑자기 5등 됐어. 원래 이게 1위가 참 와 은근 와. 엉덩이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 위치죠. 막판에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 아 7등이야. 어허 쓰레기. 아 진짜 어렵다. 뭔데? 건강버스냐고 뭐야 저거? 안녕하세요. 아니. 새로운 유튜버 오레임입니다. 단 3점! 치료해요. 아 0점! 레디야 레디. 찜찜 88이겠네. 찜찜은 88이야. 팔찜도 아니고 88이야? 88이야 너무해. 터졌네. 방해 요소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만 무서워. 와 맵 되게 예쁘다. 와 튀는 것 봐. 이번에야말로. 아 정신없어. 가자. 커피치 있고. 그만 웃어. 와 이거 뭐야 미친 거야. 아! 신! 아 그쳐! 아! 아! 정말. 정말. 야 꺼져봐. 아 선생님 저리 가세요. 엉덩이 엉덩이. 아 싫어. 왜 6등이야 내가? 야, 왜 6등이냐고! 어우 배가 전복되리라 아주 그냥 칠승이야. 아싸 이러지 마라. 새벽아 같이 가. 빨리 오시죠. 왔어. 어 잠시만. 어 뭐야 여기? 잘못된 길입니다! 오메한 것. 개웃기네! 어? 잘못된 길이라고? 왜 계속 잘못된 길이라고 뜨지? 계속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녀석아. 역주행 잘못된 녀석아. 어 여러분 제가 6등에서 수직하는 1등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청자들은 원해요. 와. 뭐야 소범이네? 하이. 아 그만 좀 웃어. 아 깜짝이야. 웃음을 동력으로 쓰는 것 같은데. 어메 나 부서졌어. 개 웃기네. 어디 계세요? 아니 날 전복시켜? 8등 됐잖아. 안 그래도 낫는데. 아 너무 웃어.
여기가 헷갈려. 아직 안 끝난 거야? 와, 와, 이거야 바보야. 와, 2등이야 나.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이 깔. 야, 막판에 미사일 맞다. 저 AI가 날린 거냐? 아, 6등. 소범이는 나무가 좋은가 봐. 막 비비는데 막 겁나 아, 비비는데. 아니 AI한테 지래. 아니 잠시만요. 고목나무. 우리 1등은 AI 주지 말자. 아니 제가 나한테 미사일 쐈어.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설정으로 AI 모드세요? 포인트 두 개를 잃네. 모르겠어요. 와 이제 무조건 1등 해야겠다. 나 2포인트 됐어. 일단 러시 보자. 근데 나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지금 시작해서 2포인트인 건가?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을 저게 있는 게 아니라 등수 변동이 저렇게 된다. 그러게요. 아 이래서, 포인트도 잃어. 이래서 미니맵 이거는... 잘 봐야 된다니까. 야 그냥 이렇게 된 거 새벽이를 1등 시키자. AI 견제하겠어. 이게 뜻대로 될까요? 새벽이를 이기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아니 솔직히 AI 1등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너무 빡치는데. 근데 솔직히 저랑은 상관이 없군요. 뭐 알아서 휠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되나? AI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애가 약간 밸런스 맞추려고 무한 그쵸? 부스터를 쓰더라고. 막 그쵸? 갑자기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거나. 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아이 부정 무한 부스터였어? 게임에 부정이 있네 이거. 부스터가 우리만 더 많은 느낌이랄까? 어. 헬로! 아우. 너 차 왜 이렇게 답답해? 어? 글쎄요. 어? 나 차. 아! 아, 아, 야, 아, 그쪽 그만 좀 때려라, 얘들아! 아. 아, 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 나 차 반 총알이가 날라갔네. 나 햄버거 다 뜯김. 맛있겠다. 떨었네 햄버거. 와와와와. 아 박았어. 박히면 좀 오는구나 차가. 아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니까 차가 다 같이지. 아아아 누가 나 쳤어. 가만 좀 쳐라. 나 안 그래도 불쌍하다. 햄버거 야 패티랑 양 상추 다 날라갔다. 맛있겠다. 저보다 나 불쌍하니까 됐어요. 아니 나 아, 불쌍한 AI.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조금이라도 앞 글자 2번이랑 1번으로 바꿔봤으니까 난 만족해. 아, 뭐. 아 진짜 빡치게 하네 이씨. 왜 이렇게 빨라 이 아이 차. 아! 아아! 비명 소리. 잘못하면 부딪히겠다 이거. 와. 계속 뭐야? 같은 그거라서. 아 이런 썩을 꼈어. 죽어라 캐메맹! 아이 빗나갔네. 아 나이스. 아이 뭐야. 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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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린다. 아이씨. 아 나는 어디 달리고 있는가? 다들 앞서 나갔는데. 아니 뭐야 이거 미사일 왜 안 나가? 아 완전 유도가 아니네. 저 AI를 따라 해보려고 해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아 난 얘 왜 이래? 나 어디? 누구세요? 내 뒤에 있는 거. 뭐야? 박았어. 뭐 따라오는 기분이? 아! 아! 뭐? 아! 뭐, 안 돼! 멍청한 것! 어, 불탄다, 불탄다. 진짜 타고 난리 났어. 안 돼! 지금 8등과 1등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에 1위다. 이거 얼마 만에 1위냐 진짜. 이키야! 아 3등이야 씨. 후! 어, 나 걸렸어. 아이 뭐? 나 찜찜아 그 아, 왼쪽 어 됐다. 어 벗어났네. 에이... 다행이다. 찜찜 괜찮아. 내가 8등이니까. 얼른 와. 리타이어는 피해야지. 리타이어 할 것 같은데요? 왔다 아닌가? 아 나이스 지금 앞에 누구야 이거? 대포인트 되돌렸고 새벽이 1위다 빡세구만. 가 아니라 아. 내가 1위구나. 어 공동 1위네 지금. 네 38선이에요. AI 38선인가? 그러니까 넘사벽 아니냐고 넘사벽. 1, 2, 3, 6, 7, 8
사장님 이거 끝나면은 설정 한번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좀 뺄 것 같습니다. 찾아볼게. 네, 너무 변수야. 자꾸 와서 차를 계속 박아. 그러니까. 준비해요. 아, AI 플레이 한번 따라해봤는데 AI가 공중에서 한번 점프를 하면서 꺾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돼. 어림없어. AI 대체 얼마나 쌓고 쓴 거야? 공중에서 점프하면서 뭐야? 메이플 스토리야? 뭐야? 광산 맵 되게 예쁘다. 이거 핑가데이크의 마르셀린 집 같다. 어, 상어 있다. 와, 우와, 이건 뭐야? 상어, 상어. 와, 아, 저기 점프해야 되는구나. 미친. 개짜리 타겠다. 와, 저거 원투 너무 재밌겠다. 헤드로 와. 하면 이렇게 지금 출발 상태에서 부릉부릉 할 때 격한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오.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 방해되겠군. 정말 하나도 안 궁금했었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아, 아 저리가. 이게 솔직히 여기가 궁중 멋있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파. 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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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와,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AR차 힘이 너무 좋아. 아니, 여기 또 뭐야? 나 미치겠어. 어, 야, 어디 가냐? 야, 가지 마. 와. 와, 저거 돼 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길이 이게 맞는 건가? 야, 나 왜 이러냐? 왜 이러니? 야. 아, 미친. 터졌어, 터. 아, 큰일 났는데. 여기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어디가 자꾸. 뭐야 시. 아니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가 있다고? 광 붙여버렸어요. I'm sorry. 안녕. 잘 가. 아하하하 말고 이쪽 말고 이쪽. 아이 드리프트 진짜 모르겠네 난. 드리프트라는 시스템이 진짜 나 모르겠네. 아이고 야, 야 큰일 났다.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이렇게 박살났어 내 차. 여기가 어디야? 아, 어이 이상해. 아야 꼈다. 아이, 큰일 났다. 어 미친 상어 있다. 이제 봤어. 아 8등. 오 안녕 상어들아. 아. 아. 모아가지고 잠바이 나 이거. 잠바이. 야 어디 가냐? 오 우리 아저씨. AI 죽어! 오. 내 앞에 AI 있는데. 내 앞에도 AI인가? 아니 AI 눈치 챙겨. 밸런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눈치 챙겨. 눈치가 없어. 나이스 차량 파괴했다. 아, 오 이거 맞으면 안 되는구나. 어. 나 어디가?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거? 아하하하.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건가? 아, 상어 나 건드네. 아 똥겜 수준. 몰랐네. 아저씨 광고예요. 아 참. 그러게 광고인데. 저리 비켜 이 쓰레기야. 왜 쓰레기 광고다. 야, 안 돼. 아우 야! 정말로. 4등! 오! 4등! 5등! 열심히 오케이, 올라왔다. 꼴등! 아, 7등! 아, 나 7등 진짜 많이 저 진짜 아, 키미 뭐했어! 제가 너무 빠른 걸 어떡해. 아, 잠깐, 1등 누구야? 아, 제 AI요. 아, 키미 아, 2등. 아니, 근데 이거 1등 누구야? AI야? 네. 쓰레기 아니, 뭐 하나씩 안 넣었나? 진짜. 2등 키밍, 3등 새벽. 사실 이거 팀전이었던 거 아닐까? 아. 나가서 AI를 지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아 클래스를 내가 A 클래스로 했잖아. 네. 이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AI가 똑똑해진대요. 아. 그러니까 뭔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른 논 난이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어 소범 씨 A예요 축하드려요. 어? 뭐야? 왜 소범이만 A가 됐지? A야? 내 화면에서는 몰라? C라고 나오는데. 응? 나 소범 A인데. 나도 A로 나오는데? 뜨는데. 왜 나만 A로 C라고 나와요? 뭐야 이거? 몰라? 몰라 불 타고 있는데 쇼.
나 소봉씨 응원해주는 느낌으로 A인 줄 알았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고 박수 한번 쳐줍니다. 너무 잘했어요. 금성 A. 금성 A. 이상하다. AI를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비. 왜 AI를 근데 껴놨지? 고급에는 없을까요? 고급에? 고급? AI라도 집으로. 고급은 그냥 그래픽. 그런가? 애초에 방 최대 인원이 6인인 거죠? 그쵸. 근데 왜... 없어. 일부러 넣은 거 같긴 하네. 절대 빼지 말라고. 레이싱 설정이 따로 없는데? 어째서지? 정말로 서버와 파티에서 나갈까요? 아, 아니요. 일단 C로 C로 해서 다른 맵도 가보자. 네. 오! 아, 피드라 거였던 거였다. 잠깐 1분만 쉬면 안 될까요? 1분만. 아, 화장실. 그래. 그럼 네.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좀 네. 쉽시다. 네. 이 상태로 시작되면 사장님 꼴찌 만들 수 있는데. 오신 거 같아요. 오셨어. 어? 사장님? 사장님 계시죠? 오셨죠? 계시죠? 계시죠? 다행이다. 저 왔어요. 네, 시작됐어요. 뭔 맵이죠, 이거는? 이게 할로윈 맵. 딱 봐도 할로윈 아니야, 근데? 맞아. 벤트 써야 돼서. 어, 묘지다. 해피 할로윈. 아, 잠깐 쉬는 시간에 히프미가 만든 떡볶이 주워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맵냐? 아, 전 닭꼬치 시켰어요. 잘했다. 달려! 아이고. 이게 내가 차가 무거워서 그런가? 잘 안 나가네. 고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 뭐야, 어떻게 가는지. 이쪽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서운해? 아니, 저게 아니라! 서운해. 힘들어. 저 차 뭐야? 박스 옥토퍼스야? 저거 뭐야? 우와. 진짜. 아이런 썩을! 아, 비켜! 오메 아니 욕하지 말고 뻑뻑 됐어요. 아이고 어머니 하느님 맞소사. 아이고 부처님. 아 AI 개부처. 이런 뻑뻑 미친폭탄 와우. 아니 5등인 사람 5등인 사람 따라잡아서 무거워. 아 진짜 난 달리고 싶어. 달리고 있잖아. 아 장풍이 치잖아. 괜찮아. 넌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뭔가 부스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 AI만 줄여주시면 되잖아요. 캐터 뭐예요? 아 냄새 먹지. 비켜 버려. 막 달리는데. 김미미 비켜. 셋 비켜. 아 뭐야? 아니 거미줄 막혔어? 두 명. 거미줄에 미사일이 막힌 것 같은데 방금. 아 그거 막혀. 어. 거미줄이 미사일 대신 맞아줄 수도 있는 거. 그러시군요. 나 분명히 아까 전에 갔다 해봤는데 얘가 잘못된 길이래. 아니 2, 3, 4등 졸라 치열해. 뭐야 이거. 나도 치열하고 싶어. 파이팅. 아 짜증나. 어떤 내가 따라잡고 말겠어. 아 우리끼리 치열하자. 어떤 내가 따라잡고 말겠어. 왜 뒤늦게 왜 뒤늦게 패는 건데요? 뒤늦게 어? 아 아파요. 이거나 봐라. 왜 이렇게 짧게 끝난 거지? 내가 간다. 짐짐이 화이팅. 올 수 있어. 가자. 나란 하늘을 달려. 야 그래도 슬슬 AI. 점프. 그대에게 나이스. 짐짐님도 점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 보이긴 해 좀. 너무하네 진짜. 근데 AI가 확실히 C클래스로 하니까 좀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음엔 뿅망치 안에다가 이랬는데 치면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랬는데 AI 지면 너무하잖아. 지금 살짝 한번 너무하셨거든요. 부장님 오 나오십니다.
죄송합니다. 나 억울하다. 나 점프 많이 쓰는데.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와, 뭐야 이게? 사람들은 앞에 와,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레고 만들면은 진짜 재밌겠다. 와, 아, 근데 이거 유튜버 보면은 저렇게 레고 만드는 사람 있어. 아까워서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 진짜. 아, 이게 전시용이지? 마지막은 맞아. 항상 다 부수잖아요. 아. 근데 그 제가 아는 유튜버는 어 이거 두 바퀴 짜리 자기가 만들었다가 어머 저 씹었을 게 누구냐? 아니 저기요 비죠. 아 죄송합니다. 뭐야 나 나 왜 이래?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정복 실화냐? 하자라. 아 저 타야 되는데. 아 왜 이러세요? 야. 아 저 화나게 하시네. 아. 어 야 나 어디가? 야발. 난 망했냐고 나가. 그걸 굳이 가서 꼬라박는다고? 왜? 김혜민 뒤에 AI 와! 낙타 조금만 오방! 아니 오방! 이런 야파! 여자 폭탄을 쌉니다! 쌉아래 어디가? 내가 앞질러간다! 야 나 인펀 망했는데 어 개빨라 저는 맵이 되게 아니야 아 잡아! 망하지 않았어. 근데 확실히 내 햄버거 촬영이 느려 무거워 좀 묵직하고 어? 느린 것 같아요. 팀은 좋은 죽어! 아 뭐야? 뭐? 나야! 그럼 내가 이길 거야! 아니 잠시만 뭐지? 아! 넘사합니다! 안돼! 이거 아닌데? 이제 한 바퀴다. 이제 한 바퀴다. 우와 길다. 아 싫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버그 걸린 거였어? 아! 야 대박이네. 이거나 드세요 사장님! 아! 아이고 누가 맛있는 걸 드린 듯 개꿀맛? 존나? 이건 좀 아 비켜 AI! 아 왜 갑자기 또 똑똑해졌어 개빡치게. 사실 AI는 똑똑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궁금했던 거였다. 진짜 유저일지도? 아 진짜 죽어라 개매맹! 어? AI가 대신 맞아줬어. 나이스 쌍장이었다. 아, 나 케미맹이 싼 똥에 죽었어. 뽑히고. 죽어라. 똥떴어요. 죽어라. 아, 6등이 뭐야, 6등이. 3등이었다가. 어? 아, 저 누구야? 어디 가니? 찜찜이, 화이팅! 뭐야, 뭐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아, 할 수 있다. 앞에서 찔러가지 마세요. 아, 하지만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 개빡치게 짜증. 어 여기 어디에요? 어아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힘들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8등이죠? 장이야. 안 돼 키베리. 뭘 이렇게 하시냐고. 야 네가 갖다 놓은 길이면서 잘못된 길. 잘못된 길. 아 원 원호 쌌다. 하든. 아 호박이요 먹어봤냐? 가자! 호박이야 먹어봤냐? 아 소범이 5등 했다. 야 대박 잘했어. 저도 해줘. 저도 말했어요. 호박이야 먹어봤냐고! 노 어딨어? 아 노 4등.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 캠으로 봤던 게 소범이어가지고 못 봤다. 노가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아장님 미쳤다, 저 버그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 뭐죠? 이거 한번 길 잘못 들었을 때 길 잘못 들었습니다가 한 10번 연속 떠가지고 제가 10번을 리젠 됐어요. 어? 네. 10번을 리젠 했는데 6등 하셨어요? 네. 어떡해? 더 대단한데 이게 더 버그 AI 아니면 어제는 심각한 네. 버그가 있기는 한가 보네. 어? 네. 다른 차원으로 누군가 빨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 이러고 나가 없었는데? 야, 좀 심각한 버그인데? 한번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줄 알고 계속 갔는데 계속 잘못된 길이라고 저를 계속 드롭 시키더라고요. 그전 거기로 한 10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아니야 가봤는데, 여기라고 거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맞지나 여기 맞지나
나도 아까 전에 그랬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호박엿 먹어봤냐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구나. 아니 애가 지가 여기가 정확한 길이야 하고도 다시 리젠을 시켜줬는데 응 너 거기 아니야 화살표는 여기 있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좀 너 아쉽네. 너 호박엿 먹어봤냐 막 이러고. 배치해주겠지? 잘못... 키를,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크게 잘못 돌면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상관없는데. 그러게 왜 크게 잘못 들어가셨어요? 본인이 잘못하셨네. 그렇죠 광고주님? 쓰레기 게임. 뭐임마? 자 편집자님 앞에 사장님 요... 쓰레기 게임이라고 했던 거 여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자. 아 이제 AI가 1, 2위로 시작을 하네. 이런 쓰레기가 그러니까 싸가지 없네. 내 싸가지 없다. 뒤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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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야! 다들 달릴 줄 아시네, 좀. 뿡! 오, 깜짝이야. 나이스. 아! 니 빠졌어. 아! 아, 하지 마세요! 아! 아, 길을 찾아서 가려. 점프! 요! 차원의 문으로 1위! 뭐야? 우와! 사장님은 박아가지고 차가 가벼워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나도 어디로든 문 타고 싶다. 그럴지도? 아 미친 AI 아이템 두 개 먹고 갔어 싸가지 없이. 아 이 싸가지 가지가지 싸가지 아 지금 세 개씩 먹어 저거 개싸가지 없어 진짜로. 자기가 못 먹고 싸가지 없다 그러죠? 아니 저 차가 너무 크다고 지금 날개 펼쳐가지고 생긴 척 먹었다고. 응 네가 못 먹은 거. 아 뭐야 돌아갔어. 아우 자꾸 드리프트 어디세요? 헷갈려. 차원의 문으로! 아니 이거 길이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요 아, 4등이요? 나 갑자기 7등 됐는데 1등에서? 뭐 어떻게 된 거야? 4등이요? 모르겠어 제가 4등 했거든요 여기요? 아니 여기로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뭐지? 아니 이런 길이 있단 말이야? 아 잠깐만 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너 그러니까 서범아 아까 그건 아니지 관... 아 왜 나한테만 그래! 하지마! 다녀끼였는데 자기한테만 제 앞에 있으시잖아요. 옆으로 살벌하게 지나갔는데요. 김이밍 없애버리고 안돼. 안돼 너무 정신없다. 아 와와와. 좀 되겠냐? 아, 차원의 문으로 3등. 우와 차원의 문으로 3등. 오 6등. 텔레포트가 아, 대사기네. 너무 어렵다. 텔레포트 한번 타보고 싶어. 이건가? 우와! 아와와와. 아, 잠깐만. 나가지마. 아! 뭔가? 자, 겁나 애벌라. 진짜. 소금은 폭탄 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응. 기합. 기합. 뭐야 야 미친 안돼 아 떨어졌어 아 정말 안돼 점프 아 나 차가 경련을 일으키네 막 아 AI 꺼져 제발 잘못이야 안돼 아니야 나 잘못된 길 아니야 나 좋았잖아 그지가 끊었잖아 달려도 8등 됐어 의욕이 꺾였어 달려 간다 3등 달려 오다 아이 뭔 소리야 이거 변신하겠네 변신 너니 그거 써 그거잖아 뭐 차원의 이동이잖아 아이템 안 썼는데 아이템을 써 어 8등이다 아 썼어 아 근데 그래도 아이템을 아니.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 엉덩이에 어. 보였어 썼는데 엉덩이 엥 없었어 어그 하나 더 추가 그리고 님들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거기서 쓰니까
내가 안 들어가 있었으면은 꼬리일 수도 있죠. 아니, 님은 안 들어가 있었지만 님은 이겼잖아요. 이게 정석길로만 가지 말고 지름길이 좀 많아요. 보니까. 맞아요. 아, 힘드네요. 근데 애가 눈치껏 지름길로 가야 됨. 근데 지름길인 줄 알고 갔다가 길이 아니야 이러고 맞아. 다시 원래대로 맞아요, 오는 맞아요.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좀 목숨 걸고 해야 돼. 맞아. 지름길 뚫는 거 목숨 걸고 해야 돼. 아, 또 UFO네. 오, 드라큘라의 성인가? 이쁘다. 이거 A 꾹 누르면은 스킵 된다. 빨리 다 뽑아볼게. 난 왜 자꾸 8등에서 시작할까? 짜증나. 나도 7등에서 시작해 자꾸. 님들이 잘해서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난 3등에서 시작하거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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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 안 줘? 아이템 주세요. 아 김혜미 미안 사랑해. 아니, 네가 에이스여서 그래. 아니 진짜. 아 이거 초록 색깔 점액 밟으면 느려진다. 새벽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딱 사장님이었네. 네. 컨트롤이 좋네. 눈도는 좀 치네. 와 이 악어 뭐야? 악어 뭐야? 악어 뭐야? 악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노우가 실천했어. 아 배 터졌다. 소매질. 아우 개새. 진짜 저기요. 이거 광고예요. 아 진짜. 아야 초록색 점액질 저거 너무 심한데? 갑자기 한 방에 뚝 떨어 그 속도 확확 깨요. 어. 받아라. 거의 본드 수준인데. 오차. 견. 안돼. 아. 내가 가고 있는 건 AI 알고 있는 건 하나 보이네. 알면 되나? 아, 오야야야. 아! 우와. 와, 위쪽 길로 누군가 갔어. 뭐야? 갔어. 도태에 갔대? 어, 위쪽에 박쥐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배달해 줘. 오. 잘못됐지라고. 뭐 신기하다. 어? 아, 와, 얘들아. 나 왔어. 뭐 어디 마지에 갔다 왔니? 아무도 없었는데. 아 미친하고 미친하고? 이게 갓길을 방지하려고 악어가 있네. 코너링 너무 길게 할까봐. 아우 안녕히 가세요. 아이 미친 거미. 아 밟으셨구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나 전복됐어. 아 여기서부터라고? 이게 맞습니까? 제색진님? 맞대요. 광고입니다. 안돼. 편하게 하시네. 여변의 마비에라!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저는 볼지 확정이고요. 아 못 먹었다. 가자! 나 왜 화나게 하시네. 아 후 눌렀어요. 들어가. 예예 개 같은 자식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게 개 같은 자식아. 낑겼어. 아 이 아이한테 밀려가지고 벽에 붙였네. 아 이게 뭐야 이게. 괜찮아. 조용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완주나면 다행이지. 어우 야 이러면 안 되지. 오야야야야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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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지? 아, 안녕하세요 딥딥입니다. 이거 싫어요. 누구세요? AI구나. 아 힘이 왜 이렇게 했구나. AI 디 안 맞았네. 벌써 야. 들어왔어? 네. 와 나 5등. 아이고 저기 7등. 아이고 8등. 안녕하세요 팔레임입니다. 이거 AI 잠깐만 위에 누구세요? 저기 있어요. 뭐야 이
이거? 어? 근데 아. 이거 확실히 패치돼야 한다. 야. 그러게. 어? 나 그랬는데도 3등이야? 네. 야, 갈게! 뭐 총합... 아, 뭐야? 총합이니까. 나 저거 뼈다귀 갖고 싶다. 아잔 이거 언제까지 하나요? 어? 글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소리긴 하지.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 할 게 남았어요? 맵이 더 있잖아. 아... 누가 레디 안 했냐? 있나요? 난가? 왜 노잼이야? 어, 아니야 지금 눈이 조금 아파가지고. 아. 막 엄청 아픈 건 아니에요. 전 멀미 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맵. 오 하나 하면 끝이겠네. 아, 저희 근데 꽤 많이 했어. 지금 2시간 넘어갔는데. 맞아. 근데 우리 설정하는 데랑 1시간 걸렸어. 아 그러네. 그렇긴 해. 아 맞네. 근데 이제 하나 남았으면은 그렇게 실한 것도 아닌가? 근데 나 이건 말할 수 있어. 이거 3D 멀미 심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맞아. 찜찜이가 3D 멀미 되게 심한데 이 정도 즐길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맵 해보자. 진짜... AB? 저건 뭐지? 랠리? 어? 팀전? 어? 네? 아 찍고 돌아오는 거 아닐까? 어? 랠리가? 그런? 랠리가 이어 달리기잖아. 어떻게 찍고 돌아가? 계속 아까 그런가? 잠깐만. 랠리. 제 팀 되신 분들 미리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점점 맞아? 지성 몰라. 완전 뜬입니다. 오면 알겠지. 그냥 맵만 랠리일지도. 맵은 진짜 나 자신과 이어 달리기인가? 미친 거 아닌가? 체력 받아. 알았어 체력. 요거 해. 아 손가락이 얼얼해요. 팀전은 아닌데? 가자. 뭐지? 아 뭐야? 아우 다 앞에서 다 먹고 가고. 아 이때. 아! 세. 세가. 아 아이템 좀 주세요. 세가. 와 누구 점프샷 멋있다. 점프샷?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전쟁 났어? 또 싸가지 없이 아이템 다 먹고 가네. 오 그 싸가지 내가 갖고 있다. 그런가? 요 오호 찜찜이 아주 재밌겠어요. 오 이제 진정하시고요. 무슨 소리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 와 차량파괴 달성. 어디로 됐어? AI 멍청인데 지뢰를 그냥 대놓고 밟는데. 아 진짜 워프하면 뭐하냐고 이 미친놈. 까비. 달려. 그래도 실수.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잠깐만. 아, 잘못 봤어. 개 웃겨. 개 웃겨. 이거 어디가? 진짜 내 옆을 뒤로 지나가는데. 아, 마지막에 엄청 미칠 텐데. 아, 진짜 호박까지 와, 처음으로 4등 했다. 와, 3등 좋다. 3등 4등. 아, 나 자꾸 AI 지네. 아, 저 AI 짜증나네. 사장님 1등. 내가 무슨 짓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1등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 근데 이거 한 번 하는 거야? 네 번 하는 거 아니야? 맵 네 번 네 개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나 도대체 랠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름인가 봐. 그냥 맵 이름인 듯. 돌면 되네. 미스터 랠리. 와, 와리가리 맵이야. 으아. 와. 진짜 와리가리다. 저 그냥 직선 아, 못 올라가는구나. 으아.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콩콩. 부스터까지 이용하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 오.
손가락은 이제 도로 부르다. 뭐요? 달려! 이번에 길 잘 보자. 와, 소범이 차량 왜 이렇게 삐까번쩍이야? 이제 오셨습니까? 계속 뒤에 있어서 못 보셨군요. 아아! 아, 페포! 뭐야, 아니 뭐야, 미친 AI. 어우. 미니 맵이. 맵을 내가 보고 있는 거 맞나? 와, 잠시만요. 오! 아이씨. 아, 나 좀 그만 쏘세요. 죄송해요.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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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줘. 아! 이게 왜 살려? 와, 보스타! 그래, 너무 비싸네! 아! 나 뭐하냐고. 아, 나 차가 진짜 개무겁네, 이거. 다신 햄버거를 타지 않으리. 나 걸려서. 뭐 햄버거 없어요, 뭐. 완전 8등 됐어. 사장님. 아, 저거 스펀지밥에서 나오는 배달 차인 줄 알았잖아. 아, 오, 진짜. 나 이 가망 없는 8등이다. 가망? 아, 그 가망 없는 8등 앞에 가망 없는 찜찜 있어. 아우, 정말. 그래도 7등 있잖아. 님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 없대걸? 오, 아니야. 나 지금 소리가. 완전 뒤야. 어디로 됐어? 아, 된장!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앞으로 가네. 아야! 둘이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아, 저 AI 진짜 이씨. 키밍이 잘했고, 키밍이 잘했고 길박했는데.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많이 즐겁지, 키밍? 아우, 아, 내 아이템! 아! 있었네, 어, 아이템! 뭐야? 없는 척하고 있어. 와! 잘가. 너 들어왔어? 못 보였어. 안 돼, 나간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오, 안 맞았다. 맞아주세요. 아니, 이렇게 여유로웠던 레이싱 처음이야. 이거 1등 정도 되면은 아! 아니, 뭐야! 오! 오히려 2, 3, 4등이 더 치열하고. 맞아. 오, 맵 너무 이뻐요. 와, 이제 맵 구경도 하시네. 맵 구경도 하시네. 진짜 나 맵 구경 처음 하는 듯. 너무 치열해가지고. 예! 꼬링! 안 돼! 아, 싫어! 후! 아, 바로 뒤에 있었네, 김혜미. 아, 아깝다. 아,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아. 아니, 만년 7등이야, 이거. 아이, 구경 좀만 더 열심히 하시지, 야, 씨. 진짜 만년 7등. 아, 나 진짜 AI 진짜 개빡치네, 저거. 이게 레이싱이 개빡세니까 맵을 볼 겨를이 없었어. 나는 떠나네.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들어왔네, 그래도. 방금 아, 들어온 것 같은데. 텀 꼬라박은 게 너무 크다. 나 방금 들어왔어. 아, AI 선먹네 저거. 나도 단상에서 좀 안 보여 봅시다. 발만 자라가고 싶은데. 나의 예쁜 발을 봐. 내 페리큐어를 봐. 레디 레디. 어, 아까 거기다. 어, 아까 오. 그거다. 돈은 먹고 싶다. 돈은 안 좋아하는데 왜 돈은 먹고 싶지? 항상 그렇잖아, 약간. 어, 걔 어. 나도 뭐 엄청 먹을 땐 맛없는데 뭘 봐? 먹을 땐 맛없는데 볼 때는 맛있어 보이는 거. 난 도넛 진짜 좋아하는데. 크리스피만. 크리스피. 크리스피 정도는 뭐. 아, 난 안에 잼 들어간 도넛이 좋아. 그 슈가 파우더 잔뜩 뿌려져. 난 트위스트인가 뭔가. 아, 내 목이 아파. 내 목으로 달렸나? 왜 목이 아프지? 왜겠어? 다시 보기 봐봐. 아. 누가 저렇게 개구리처럼 가? 소범이가. 뭐지? 여기 폭나 어, 없는데. 뭐야, 뭐야. 내가 바로 개구리. 점프 다이언. 아! 와우! 예스 바바! 아니 이러면 안 되고.
아니 귀야 아유 귀야 아 사장님 폭탄 맞았다 지금이야! 진짜 맞아. 지금이니! 어 아이템 다 싸가졌 싸가졌다 아 진짜 이 도넛 개 트랙이 아 떨어져 버렸다 아 떨어졌다 아이 썩을 알고 봤더니 번캔 도넛이었고 후후 죽어라 개맨! 아 깜짝이야 이거 깜짝 놀랐네 말함과 동시에 옆에 죽어라! 우와! 좋아 아니 아 아 방향 진짜 죽어요 후후 그냥 부르지 말아야지 잠깐만 아! 아! 초박았어 아니 나 키미밍 보고 나도 왼쪽으로 튀었다가 같이 말아야지 키미밍 찾아! 키미밍 키 왜 이렇게 못 찾아! 아 너 개웃기네 호이! 호! Yes, man. 아! 찔러보자. 야, 공중에 있는 거다. 누가 나섰어? 저요. 공중격. 죽어라! 예예예! 이 정도 이상의 개마잖아. 나 어디가? 개웃기네. 도넛 개딱딱한. 도넛이 막 나. 특산물인가 봐. 여기 아니야. 아 잘못 갔어. 뭐야 아, 팀팀이 1위야! 어? 뭐야? 어? 아 나도 잘못 갔네. 아이 아, 길 위 왜 이래 이거? 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아 잠시만! 아니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아 길로 있다 보니까 광고주님! 어 4등! 3등 아 발등됐어 아니 앞차를 보고 가면 안 돼. 앞차를 그러게요. 보고 가면 다 이상한 아, 길로 가. 아니 나 이상하네 진짜 완전 치트야. 왜 이래? 오늘 운 아니 올해 운수가 좋으시려나 봅니다. 아이 떨어졌다. 아이 뭐야 찜찜이 레디 레디. 아직 7등이네? 1위로군요. 오케이. 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 또 여긴가? 아 여기 진짜 아 랠리가 맵 랜덤인 건가? 아닌데? 아이스케이트 각 테마마다 맵을 하나씩 짚고 이렇게 가는 게 랠리인가 봐. 아 맵 릴레이네. 한 바퀴밖에 안 보네. 아 그런 건가? 나 물을 뭐, 안 해당...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 목 말라. 에이 물 떠오세요. 그렇게 찔르시니까 물 떠오세요 사장님. 아니 저희 달리고 있을게요. 가자 달려. 되는데. 렛츠고 부스트 업 야. 지금이니? 점프 다이언. 와! 야, 나 지붕에 올라갔어. 여기 어디야? 이건 누구야? 와! 와, 이게 되네. 아, 누가 싸가지 없게 거미 뱉었어. 안녕하세요, 싸가지 없는 블레임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 아!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왜 이래? 내 싸가지 없어라. 감히 날 위해서. 뭐고, 씨, 깜짝이야. 야! 아! 뭐야? 이 옆에 다 먹은 것 같은데? 형님, 나 아직 쓰는 저거 다 받아주시는데? 아니 뭐야 저 똥! 똥 왜 자꾸 싸 저거! 아니 근데 뒤로 싸는 거 어떻게 해? 어필로 하면은 뒤, 그니까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하면 뒤로 나가고 어. 어? 내가 안 맞췄다? 뒤에서 뭐 날라오던데? 뭐야 소범 어딨었어? 마상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응, 1위. 지금이다! 아! 아, 왜 팔꿈치나. 노렸군. 점프다요?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너무 인코 싸려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아야. 어디세요? 또 어디야? 안녕하세요. 지금? 아, 오, 지나갔다. 깜짝이야. 아, 까비. 지나갔네. 오, 맛있는 마녀 수프. 아니, 왜 여기 더 느린데? 뭐지? 여기는 뭘까? 어? 여기도 별론데? 응, 여기서 느려. 새끼도 별로. 비밀길이라고 했지. 빠르다고는 안 했다. 오, 나 죽을 뻔했다. 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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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유령 먹으면 아이템 안 맞네 좋아 자원을 넘어 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 오호 뭐야 막았어 야야 이제 AI 힘이 너무 좋아 내가 미사일을 쐈는데 절대 못 이기네 바닥에 맞았어 바닥이 아, 볼록해가지고 예. 아 완전 유도가 아, 아니라고 아이템 좀 먹자 제가 싸가지 차 먹고 있습니다 썰룸 이건가? 이건가? 어? 으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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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교통사고. 아, 와, 순식간에 8등. 바로 2등 들어왔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말란 게. 저분은 그냥 드라이브 왜 혼자 드라이브 하고 계시냐고요. 어, 끝났다. 이게 8등의 여유랄까요? 아, 2등이야. 1등 누구야? 나? 나야? 사장님인가? 사장님 같은데? 아니 보이지 않아 보여줘. 누군데? 그래서 누구신데요? 발 냄새 맡아봐. 누군데? 거기 누구세요? 발 냄새 맡아. 아 그쵸 뭐라구요. 어디서 어디서 오징어 버터 냄새 나. 사장님일 듯 아마도? 아, 그렇겠지 아무래도. 자 이렇게 됐다. 같이 즐겨본 레고 2K 드라이브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어이 아... 박진감 넘치네요. 죽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버그가 좀 있다는 거랑 AI를 넣고 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랑 순수한 레이싱이 안 된다는 게 참 많이 아쉽네요. 그러게요. 일단 저는 좋은 드라이브였다고 생각을 해요. 멀미를 안 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근데 눈이 조금 아프긴 해요. 이 게임 하면서 눈은 생겨야 될 것 같아. 눈이 조금 아프긴 해요. 아, 그 그래? 섬광이 그 섬광 있잖아요. 아이템 팡팡팡 터질 때 그게 살짝 좀 아프네요. 아 맞아 이거 맨 처음에 그거 있어요. 광 어, 광 그거 광광광 경고 광감성 경고 뭘 말하고 싶은 거니까. 광 과민성이 당했네 저런. 내가 당했어요. 빨리 빨리 하려던 얘기를 해봐.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어 그리고 또 이제 단점만 얘기할 수는 없지. 장점은 레고 덕후 그만 웃어. 좀 기다리자 진정될 때까지. 지금 잠깐만 음소거 해볼래요? 아 맞아 음소거 좀 해봐. 됐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 단점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장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되게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즐겼고 아이템 종류도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았고 맵이 일단 너무 이뻤어. 난 레고 덕후가 아닌데 그냥 레고 하나쯤은 또 한번 맞춰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랜다 그 자동차의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정말 자유도가 높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좋았던 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웃기긴 했어요. 이게 막 뭐 공격 당하거나 부딪히거나 하면은 자동차 부품 다 빠져가지고 레고 기본만 달리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좀 맞아, 웃기긴 맞아. 하더라고요. 자동차 부서지는 그거... 게 참 진짜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점프하고 착지 했을 때도 막 부서지더라고요. 오 돌아왔다. 잘 부서졌니? 자 다시 음소거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이제 보통 레이싱 게임 보면은 차가 다 한 종류잖아요. 한 종류의 레일도 다 레이싱 그 코스로 맞아. 돼 있는데 맞아. 이거는 뭐 배를 타든지 뭐 흙길을 아, 지나든지 하면서 막 차가 어. 레고식으로 바뀌는 게 또 레고 게임으로서 좋은 연출이 아니었나? 좋은 점 집어줬네. 환경에 맞춰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달린다는 거. 오프로드, 맞아, 맞아. 수륙 그리고 그냥 지상. 일반 카. 맵도 되게 수려한 게 보통 레고 하면은 진짜 물도 레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물을 레고 표현을 하는 건 좀 에바니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융통성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도 덧붙이자면 진짜 커스텀이나 그런 거 미친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싶은 게 레고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자신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보다 색도 다양해가지고 진짜 뭐지? 자신 캐릭터가 타고 있는 듯한 모양의 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그게 검사를 통과해야 검사라는 좀 까다로운 과정이 있긴 한데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차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그렇네. 이제 진짜 실제로 레이싱에 쓸지는 몰라도 그냥 재미로 만들어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레고가 생각보다 비싸. 아 그래?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 비싸요. 많이 비싸죠. 뭐랑 콜라보한 거는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어요. 대비싸요. 대리만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 진짜 블럭 하나하나 다 쌓을 수 있더만 차량 맞아요. 커스터마이징 할 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나가보죠. 네. 자 우리 풀동부와 즐겁게 즐겨본 레고 2K 드라이브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요. 재밌었다. 자 우리는 이거저거 좀 만져봅시다. 지금 멀티플레이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시작. 오 스토리가 있네? 스토리도 한번 보자. 대형 타워에서 위성 생중계로 보내드리는 어썸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릭랜디아 여러분. 저는 비키 휠러. 저는 파커 카르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은 빠르게 달리는 당신. 정말 빨리요. 뭔가를 만들고 박살내기도 하죠. 영상은 넘어가자. 아니 소리가 일단 너무 작아. 영상의 소리가 너무 작고 난 이런 게 참 좀 슬프네. 그렇지 않아? 자막 크기도 조정할 수 있군요. 다행히도 게임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볼륨 조절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터보 에이커스를 사랑하게 될 거네. 레이싱을 만든 사람들은 말이지 누구보다 레이싱에 진심이지. 운전자라면 누구나 스카이컵 그랑프리에 출전하고 싶어하지. 그러려면 우선 수많은 우승 경험을 쌓아야 한단다. 와, 아니 오프로드 주행을 좀 해본 모양이야. 쟤 왜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지? 코너 조심. 전 세계 레이싱의 수도 터보 에이커스에 어서 오렴. 여기엔 없는 게 없지.
레이싱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최고의 크루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승선 간식도 있고 오. 허브캡 언덕 정상에서는 공중부양을 즐길 수 있지. 심지어 직접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차고도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의 심장부 클러치 타워지. 더빙 되게 잘 돼 있다. 저도 있는 걸 잊지 마세요. 전 스터드랍니다. 멋진 다용도 드론이죠. 널 여기저기 안내하고 시스템을 점검해 줄 거야. 맡겨만 주세요. 맛이 갔는데? 아이고, 스터드에 먼지가 좀 쌓인 것 같네. 이따가 청소 좀 시켜줘야겠어. 그때까지 네 모습을 좀 볼까? 아, 여기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구나. 이게 아까 소범이가 고른 거고. 뭐야 이거! 나 이걸로 할걸! 캐릭터 룩을 바꾸고 싶으면 옵션 메뉴에 있는 로드아웃을 여세요. 좋아, 우리 하샷. 첫 번째 운전 수업을 해볼게. 나를 찾아오면 드리프트하는 법을 알려주마. 오렌지색 표시를 따라가서 클러치를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얼마나 가까이 가야 돼? 박아? 뭐야? 뭐? L 안녕, L스틱. 챔피언. 아하. 경양주사 같은 것보다는 드리프트 배우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자, 내가 보여주마. 드리프트쯤이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거의 다 됐어. 진정해, 더 잘할 수 있잖아. 거의 다 됐어. 진정해, 더 잘할 수 있잖아. 뭘 진정해, 이미 할 거 다 하고 있구만. 거의 다 됐어. Yeah, baby. 아, 저건 경험치인가 보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본 이후로 이렇게 드리프트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봐. 이제 얼마 안 됐네. 자유롭게 드리프트를 해보고 준비되면 클러치 타워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경주를 해보자. 물에 빠졌는데요? 왜 배로 안 변해요? 됐다. 자동 변신 내가 꺼놨다고? 그러네. 실수로 내가 어? 클락션을 울릴 수 있네? 좋아, 하샷. 이제 네가 살아있는 전설이 나를 이기고 팀 레이싱터를 대표할 충분한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내 시그니처 카를 운전하게 해줘. 이름하여 맥라렌. 난 최고 등급에 살짝 못 미치는 차를 운전하마. 살짝이 아니네. 타이어나 멀쩡하면 다행이겠어. 너무 날 업신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클러치 옆에 시작 구역까지 가세요. 이렇게 퀘스트를 받을 수도 있군요. 한번 해보자. 저는 파커 카르입니다. 브링랜디아 최고의 레이싱 해설 듀오죠. 모든 시선이 클러치 레이싱턴의 새 운전자에게 집중되고 있죠. 맞아요, 비키. 정보통에 따르면 클러치는 이 레이서가 스카이컵 그랑프리에 진출할 거라 믿고 있다는군요.
ANN에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이스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도 준비가 됐답니다. 완벽했어. 마지막 뭐지? 우와! 야, 차 겁나 멋있어, 미친. 어, 탑재. 잘하셨어요. 다 부셔! 뭐야 저거? 은방진 것. 힘나는 힘과 달려라. 아, 저게 안 맞네. 집중했다. 빛발을 얻었습니다. 세실의 차. 라이벌을 꺾었습니다. 예! 레벨업! 팀 레이싱턴의 일원이 될 준비가 확실히 됐군.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체커 깃발을 얻었단 거야. 체커 깃발이 뭐야? 체커 깃발을 충분히 모으면 그랜드 브리그 아레나에서 경쟁할 수 있어. 빅랜디아에는 3개의 그랜드 브리그 아레나가 있지. 만일 네가 전부 우승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렴. 상품은 순금자동차인가요? 평생 공짜 배터리? 혹시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스카이컵 그랑프리 레이스에 참여하는 거다. 수많은 챔피언십 중 끝판왕이라고. 우승하면 브리그랜디아에서 가장 훌륭한 레이서가 될 거야. 아, 스카이컵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는 게 스토리의 모드에서 엔딩인가 봐요. 체커 깃발을 계속 얻기 전에 네가 해야 할 게 몇 가지 있거든. 스터드가 설명해 줄 거다. 좋아요. 이제 월드맵을 한번 볼까요? 월드맵. 저 삼각형이 당신이에요. 월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력을 시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미 하나 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새로운 활동이 있네요. 각각 노란색 원으로 강조 표시돼 있어요. 지도만 보고 길을 찾는 게 어렵다면 웨이포인트를 설정하세요. 원하시는 월드 챌린지 위로 커서를 옮기고 웨이포인트를 설정하세요. 일단 채팅이 계속 이곳저곳에다 두고 있는데 계속 가리거든? 여기다 둘게요. 웨이포인트를 설정. 써니 사이드 차고 플레이어 파트 8 월드 챌린지. 월드맵을 닫고 웨이포인트를 따라 플레이어 파트 8로 가세요. 아!
브릭박스. 브릭박스를 찾으셨군요. 엉큐의 상점으로 이동하세요. 멋진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구매한 아이템을 게임에서 사용하세요. 플레어 파트팔 부스트 미터를 채우고 A를 누른 후 유지하세요. 가서 내 플레어를 가져오려. 최대한 빨리. 난 가게 때문에 바쁘잖니. 다들 이 플레어만 잡았구나. 퀵턴 버튼으로 더 날렵하게 돌다. 어? 아, 드리프트가 아니라 더 날렵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드리프트 말고 그냥 퀵턴이 있어. 그거 봐. 아니, 그걸 지금 알려주네. 물건을 박살내면 부스트 연료를 채울 수 있어. 아이고. 자, 이 플레어도 살펴보려. 코너를 주행할 때 퀵턴 버튼이 도움이 될 것. 드리프트를 할 이유가 없는데. 물건을 박살내면 부스트 연료를 채울 수 있어. 됐다. 호루라기 소리는 새로운 활동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맵에서 느낌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세요. 오, 캡 좋은 플레이어구나. 언제든지 엉키의 상점에 들르면 브릭박스로 캡 멋진 플레이어를 살 수 있단다. 그것 말고도 또 이것저것 많지. 요즘도 캡이란 말 쓰나? 플레이어는 쓰던데. 저기요. 현장 이벤트. 즐거운 현장 이벤트입니다. 규칙을 숙지하세요. 게이트를 통과하면 시작합니다. 활동을 완료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재밌당. 이건 굳이 레이싱 경주를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데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소소하게 퀘스트 깨고 그러면서 노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맵은 정말 진짜 넓고 재밌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솔로도 지금 잠깐 맛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지 내가 멈추면 얘네가 멈추네? 나 박을 줄 알았거든 와서. 오, 빵빵거린다. 오, 미친. 감히 나한테 빵빵을 해? 넌 빵빵이 자식이야.
이런 부수는 거에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군요. 이건 뭐지? 티타임. 공을 홀에 넣으세요? 아이고. 야야 어디 가니 친구야. 야 살며시? 어? 이러면 알아서 굴러갈 거야. 안 굴러가네? 이런 썩을. 어디가, 야! 야, 아니야! 천천히, 아직 시간 많아. 시간 겁나 많아. 완전 여유야? 자. 살며시 됐죠? 아니 야! 살며시 들어가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거 100% 들어갔다. 그렇지. 아니 아이씨. 아 진짜 미쳤나봐 게임. 됐어. 나도 빠지네. 방금 비눗방울에 뭐 있지 않았어? 지금 갇혀 있는 거지 저 위에. 어? 아씨 까비. 다시 턴하고 지금! 아 저거 왜 안 닿아. 아이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미안하다 얘들아. 안다. 잡아! 야!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이렇게 솔로 플레이도 한번 가볍게 맛을 봤고요. 재밌네요. 솔로도 재밌고 멀티도 재밌고 버그 좀 고치고 AI 넣다 뺐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만 고치면은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레고를 직접 쌓아서 만든 차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게임 레고 2K 드라이브였고요.
자, 이대로만 또 맞추면은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일단 게임을 끄고 우리가 또 되게 재미난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2K에서 이게 레고잖아, 레고. 레고 하면 뭡니까? 실제로 레고를 또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K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2K가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선물 두 개를 줬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자. 응? 이건 과자네? 아, 이거는 방송하면서 먹으라고 과자 선물 세트를 주셨나봐요. 그리고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두둥. 보이십니까? 이 2K 레고 레이싱에서도 얻으실 수 있는 차량, 오프로드 전용 차량 레고 세트인데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어떻게 뜯냐? 아, 여기 봉인 실이 있네요. 나 이거 조립하는데 한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오, 타이어? 어? 와, 대박. 레고 부품들이, 와, 이거 언제 조립? 와, 큰일 났다, 이거. 이게 1번! 1번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이에요. 왜 번호가 적혀 있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아, 1번이 배경을 만드는 용도고요. 네. 오, 이 스티커도 있네. 야, 씨. 정성이다, 진짜. 2번, 3번을 이용해서 차량을 만들 수 있어요. 설명서는 필수. 야, 두꺼워, 두꺼워. 2번을 털어주세요. 2번을 뜯어서 털어주시고, 아, 이제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네. 오케이. 만들어보자. 와, 내가 살면서 레고를 만들게 되다니. 야, 나 근데 이 레고 소리만 들으면 왜 이렇게 아프냐? 막 밟으면 막 죽잖아. 이 찰그락찰그락 하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블록을 찾으래요. 지금 보이죠? 설명서 보이지? 좀 이렇게 가까이 돼야 보이나? 내가 혼자 만들어 볼게. 어! 여기 있다! 똑같이 생겼어. 2번! 요건가? 어! 이게 두 개가 있다는데, 어! 두 개! 두 개를 뒤집어서 꽂으래요. 생겨? 오, 어, 야, 나 레고 진짜 어렸을 때 한번 좀 가지고 놀았다가 지금 성인이 돼서 레고를 지금 탁 처음 조립을 했는데 야, 이거 느낌이 되게 좋다. 뺐다 꼽았다 하는 그 느낌이 되게 부드럽네. 막 부러질까봐 딱딱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좋아요. 철판을 위에 딱 맞춰서 꽂아주고. 지금 차량 기반을 만드는 건가 봐요. 아,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금방 하겠네.
벌써 차체 나왔죠? 벌써 거의 다 나왔죠? 이렇게 따라서 좋다. 아니, 되게 편한데? 이 설명서가 진짜 잘 돼 있어. 꼽고 요거랑 조그만 동그란 거랑 아 이것도 뜯어야 되는구나. 진짜 조그마한 블럭 두 개 파란색 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이것도 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꼽아져? 와 이게 왜 꼽아져?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프라모어 만드시는 건가요? 이쪽에다가 이게 꼽아진대요. 이렇게 하고 꼽으면 꼽아줘. 되게 신기해. 참 되게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이 느낌. 자 이렇게 꼽아주고 네모 야 여기 밑에 보여? 진행도야. 얘가 갈수록 앞으로 가나봐. 이거 봐 밑에 진행도가 있어. 무슨 로딩 화면인줄? 진짜 디테일하게 잘 돼 있네. 그 다음에 열심히 조립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 이거다 찾았다. 부품이 뭔지를 잘 봐야 돼. 여기 위쪽에 부품이 어느 게 필요한 건지가 나와 있어. 이걸 잘 보면서 이상한 거 조립하지 않게 하고 총 4개 꼽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 하얀색으로 덮어야 돼? 왜지? 덮으면 뭐가 보이나? 16달 되었다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짝대기를 여기다가 넣으라고? 이게 들어가? 이 구멍에 이걸 넣으래요. 와, 딱 들어가. 쾌감 쩔어. 이거 봐! 우와! 진짜 신기하네?
왜 들어가? 뭐야? 진짜 자로 잰 것처럼 딱 들어가. 당연히 자로 잤겠지. 응, 자로 잰 게 맞지. 자, 아주 견고하게 지금 들어갔고, 다음에 흰색 철판을 여기다가 딱 맞아요, 아주. 다음에 파란색을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좋아요. 다음에 검은색 철판 그 위에 노란색 철판으로 두 개를 묶어주고 바로 회색 고리 하고 아무것도 없는 철판 여기 있다 두 개를 또 엮어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은 생각이 그 피규어 시뮬레이터 그거 생각난다, 그지? 우리 그거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후속 편을 안 찍었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걸 내가 왜 안 찍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뒤지게 힘들어요. 찍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하고 싶으면 니네가 해. 얘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뒤집어서 연결을 하래요. 와! 착설이 들었어? 와, 딱 맞아. 그다음에 평평한 철판을 여기다 또 꽂아주고 노란색을 안쪽에다가 거기에 주황색을 그 위에다가 오 이 탁탁 소리가 정말 듣기가 좋네요.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레고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 블럭이 네모나잖아. 이 블럭이 네모나잖아. 그럼 이 위에 네 개를 전부 다 쓰질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꽂으라고 해요. 서로 점점 더 강하게 결속이 되는 거야. 이거 봐. 아까는 되게 흐물텅흐물텅한 조그만 파츠였는데 지금 엄청 단단하고 견고한 철판이 완성이 됐어요. 차량의 기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단단합니다, 지금. 이러다가 나 피규어의 세계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갈색 그 동그라미를 여기에다가 꽂으래요. 엄마야 너 어떻게 꽂으라는 거야? 이렇게 와 야 이거 들어가는 쾌감 진짜 개쩜. 다음에 노란색이 없는데 여기 있네. 노란색 하나랑 두 개 긴 거
하나 또. 다음에 주황색. 에? 아니야. 주황색 아니야. 빼빼빼빼. 아! 아! 이거 말고 주황색 빠지라고. 아니 이런. 빠졌다. 잘못 꼽으면 이런 낭패를 겪는군요. 노란색이 아니라 흰, 이 노란,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 긴 거 먼저 꼽고 그 위에다가 주황색을 꼽아야 돼요. 고랑 고랑. 이야. 예. 가. 됐어. 이렇게 두 개. 손이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힘을 좀 주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오케이. 설명서가 진짜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게 맞지? 요거랑 요거랑 가운데 됐어. 다음에 여기가 와 이거 휠 돌아가는 거 보여? 핸들 핸들 부분을 이쪽에다가 꼽아주래요. 좋아요. 다음에 고 됐고 다음에 흰색 검은색 야, 그 많던 부품 다 어디 갔어? 여기 막 잔뜩 했었잖아. 이거 다 어디 갔어? 내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립이 빨리 끝났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린다, 이거. 좋아요. 다음에 얘 또 보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블록마다 색깔이 다 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찾기도 되게 쉬워. 이게 안내를 해줘도 블록들이 다 같은 색깔이었으면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자, 2번 벌써 다 끝났.
왜 부품이 두 개가 남지? 왓? 오, 지금 갑자기 땀이 막 설명서를 보라고? 일단 난 진짜 하라는 대로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했고 이제 3번을 뜯읍시다. 아, 여분 부품이야? 너무 조그매서 이런 거 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어? 이건 뭐야? 박스 같은 게 나사인가 혹시? 보자. 와, 미친. 고무줄이야. 와, 고무줄도 있네. 자, 이제 3번을 뜯고 진행도가 50%가 넘어갔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파란색 두 개를 여기다가 꼽아주고 회색 집게를 여기다가 보이십니까? 진짜? 야, 봐봐. 여기 두 칸 비어있는 거 보여? 보여? 여기에 이게 탁 들어가. 느낌이 끝내줘요. 개재밌다 이거. 이런 맛에 레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고 짧은 거 하나. 늦바람이 진짜 무섭다는데 큰일 났네. 레고의 맛을 알아버렸다 할까. 어, 세세한 부품들 이것도 뜯어주고. 야씨, 부품 많은 거 봐. 노란색에다가 이게 설명이 되게 친절한 게 뭐냐면 이게 조그만 부품을 하나하나 꼽기가 어려워서 미리 조립하라고 이렇게 네모로 나와요. 네모로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하시고 꼽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몰라,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느꼈어. 오, 봐봐. 벌써 뭔가 차의 기운이 막 어? 야, 멋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빨간색 투명 블럭. 빨간색 투명 블럭. 살짝 투명하죠? 끝에다가 꼽아주고. 그 다음에 빨간 거 네모. 흰 거 양쪽에 두 개. 다음에 이게 아닌데 검은색 꼬다리. 여긴가?
이제 슬슬 헷갈린다. 여기랑? 여기랑? 고? 여공? 됐어. 됐죠? 똑같이 생겼죠? 그림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왜 뒤가 닫혀 있죠? 우와! 봤어? 이게 틱틱틱 하면서 오! 쩔어! 뭐야? 이게 레고의 세계란 말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지붕을 덮어줘요. 지붕은 요렇게 생겼네요. 되게 특이해요. 와, 딱 맞음. 이 곡률에 맞게 딱 맞아 이게. 신기하네. 뭐하노? 아직 광고 찍고 있는데? 봐봐. 그리고 요거랑 이게 뭐지? 배럴인가? 오씨, 한 번에 두 장을 넘기면은 진짜 한 장만 넘겨도, 한 장만 잘못 더 넘겨도 내가 완전 모르는 상태가 돼. 뭐지? 난 분명히 한 장씩 따라갔는데 뭐지? 그리고 오케이. 네? 왜 블럭이 숨어있나? 오, 처음으로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건너듯이 이렇게 조립을 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을 정리해줄 평평한 판. 엄마야. 좋아. 그 다음에 엄청 조그마한 뾰족이들. 뾰족. 뾰족이. 딱 꼽아주고. 이건가? 아닌데? 맞는 블럭이 여기 있다. 잘 보여요, 근데 지금? 카메라? 요거랑? 잘 보여? 다행이다. 야, 뭔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 나는 이런 테이블 카메라를 이제 뭐 제품 같은 거 책상에서 리뷰하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필요한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떨어뜨릴 뻔했네. 어? 근데 아 여기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세팅을 해놓은 건데 또 이게 이렇게 광고 찍을 때 원래 광고주님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거 그냥 조립한 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레고 제품에도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홍보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 이런 세팅이 있으니까 같이 조립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보여주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이런 것도 솔직히 뭐 혼자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오. 보여? 바퀴 들어가는 부분? 위쪽? 상판? 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도 차. 야. 아 이걸 휠하우스라고 해요. 오 전문용어 나왔고 앞부분 범퍼 쪽을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약간 엔진 느낌을 내기 위한 피라미드인가? 피라미드. 짜잔. 플림 혹시 오늘 덜렁다크 하나요? 아니요 오늘 덜렁다크는 안 합니다. 이것만 조립하고 이제 방송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 검은 짝대기 4개 이거 아니고요 이거요 3칸짜리 다음에 이걸 본넷이라고 하나? 와 본넷. 플림 오늘 생방 재밌게 봤습니다. 와 본넷. 본넷. 여기에 1번 스티커. 1번이라고 또 여기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 기가 막힙니다. 1번을 이거 진짜 세심한 작업입니다. 아무도 말 걸지 마세요. 살짝 삐뚤어졌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아. 안 돼. 이거 스티커 계속 뗐다 붙였다 하면 말 걸기. 뒤진다 너 진짜. 아 씨. 아 진짜 졸라나요. 말 야, 엄마, 애들이 막 괴롭혀요. 됐어! 나 방금 뭐 떨어뜨렸는데? 뭐가 떨어진 거지? 에? 뭐 떨어졌냐? 어? 분명히 바닥에. 이제 망해서 스티커 뗐다가 다시 붙이는데 삐뚤어진다. 분명히 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바닥에. 뭐지? 어쨌든 스티커는 잘 붙인 듯? 그죠? 와 이거는 그냥 원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수준이다. 하나도 안 삐뚤어졌죠? 아 좋아요.
스플링 포인트에 3000 포인트, 5000 포인트에 영어로 적힌 것은 뭔가요? 아, 그거 컬트 오브 더 램 게임 할 때 저한테 지원해 주시는 그건데. 아니, 나 진짜 바닥에 뭐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왜 없지? 왜 없지? 나중에 부품 없어서 못 찾고 막 완성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나중에 부품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키키. 아, 진짜 그럴까 봐. 일단 만들어 보자. 여기다가 붙이고 그걸 붙이고 어, 장식이구나. 이거 장식이에요, 장식. 뭐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투명한 블럭을 꼽는 걸로 봐서 앞에 범퍼 쪽 아닐까 싶은데? 맞는 것 같은데? 노란색을 꼽는 거 보니까 빼박이네. 어, 뭐야, 라이트라고 적혀있어. 보여? 귀여워. 이거 각도도 맞춰야 되네. 좀 돌려봐. 똑바르게. 됐지? 누군가가 구독권 했어요. 좀 이따가 해줄게. 자, 라이트 하고 앞에 번호판까지 딱 멋있게 하고 이거를 여기 앞부분에다가 괴타 맞췄습니다. 와, 레고의 세계에 푹 빠지신 플램. 지금 여기서도 얘가 지금 간지가 난다는 걸 알아. 빠밤! 빛나고 있잖아 지금. 딱 붙이라고. 그 다음에 오, 이 가드도 있어. 이게 명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넣는 건가? 이렇게 넣고 위로 올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를 꽂아 넣어주고.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이제 디테일. 여기가 어디야? 어, 디테일. 이쪽을 이렇게 꽂고 이쪽을 이렇게 꽂고 판때기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붙이는데 3번 2번 3번 스티커 3번 스티커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3번 스티커. 아, 나 이 스티커 붙이는 게 진짜 제일 무섭네. 어떤 방향으로 붙이는 거야 이거? 어, 이렇게구나. 오케이. 스피커 붙이신다 말 걸어야지. 아! 살짝 삐뚤어져서. 아씨. 아, 근데 너무 애매해서 그냥 줄게요. 아, 자, 살짝 삐뚤어졌어. 봐봐. 저기 근데 풀림 있잖아요. 아, 카메라로 있잖아요. 보면 티가 안 나네.
만족하자. 자, 2번. 2번 갑니다. 내가 나이를 먹긴 했나봐.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네. 아, 이것도 조금 삐뚤. 이 정도면 만족인가? 자, 괜찮죠? 여기는 좀 괜찮게 붙어진 것 같네. 말. 좋아요. 야, 벌써 거의 다 했다. 벌써가 아니긴 해. 시간이 금방 지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금방이었어. 오, 압률이 아주 흥분이 됩니다. 야, 여기 딱 맞아 진짜. 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맞아요 그냥. 와, 미쳤다 진짜. 레고의 세계구나 이게. 멋있어. 이 위쪽에다가 제 차량을 딱 덮어주고. 왜 살짝 튀어나와 있지? 아, 원래 그런 거구나. 그림이 보니까 원래 그래.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바퀴 쪽을 선보는 건가? 어. 응? 이거를 꼽아. 이렇게 꼽고. 아, 여기가 아닌데? 나. 끝부분에 꼽고. 여기에 이렇게 걸치게 꼽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거를 총 4번을 하면 돼요. 왜 안 꼽아지니? 됐다. 이게 맞아? 이걸 꼽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어, 이게 맞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꼽고. 오케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맞아. 여기에서. 아, 이 부분이 뭐냐면 고무줄로 와, 이렇게 당겨. 오, 짱짱하게. 이게 서스펜서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이어주고. 됐죠? 드디어 대망의 바퀴다.
바퀸 너무 멋있어. 휠을 그냥 무식하게 꼽으면 되는 거겠지? 오! 들어간다. 아 근데 휠 꼽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 됐다. 제대로 꼽아진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됐다. 이게 제대로 꼽아진 거지. 깔끔하게. 하나씩 꼽아줍시다. 프라. 어서 와요. 반가워요. 왜 안 빠져? 응, 됐다. 하나, 둘. 이때까지 레고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들어. 됐다. 좀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칠이 벗겨진 줄 알았는데 흰색 무언가가 묻었어. 내 손톱이 뿌개진 건가? 깜짝이야. 됐죠?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꼽으라고? 삐져나온 곳에 빨간 거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래. 이렇게 총 4번 반복. 다 됐어. 엄청 깔끔하게 다 잘 됐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꼽기만 하면 돼요. 끝부분에다가 왜 안 꼽아지지? 잘 돌아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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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봐. 방금 건 매끄럽게 안 들어갔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빤딱빤딱!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안 빠지게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견고해도 레고이기 때문에 부품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누르면은 서스펜션이 작용이 됩니다. 그죠? 힘을 어느 정도 받아도 충격 흡수가 돼요. 괜찮은데? 우와, 여기에 자전거 같은 거 실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거를 열어서 사람을 태울 수도 있어요. 끝났습니다! 짜잔! 아휴, 힘들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배경편도 가볼까요? 배경편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은 옆에다 놔두고. 그래, 기왕 할 거면 다 해보자. 이것도 금방 한다고. 이 물결 표지. 뭐 쓴 거야? I am my mom.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털어놓고 여기서 인형을 제작을 할 거예요. 여자를 말이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얼굴 좀 보세요. 모자를 씌워주고. 와, 딱 맞네. 기가 막힌다. 몸통에다가 꽂아주고. 쑥. 결합. 그 다음에 하반신. 쑥. 좋아요. 팔도 움직이나요? 와, 팔 움직이네. 거기다가 카메라. 이게 카메라. 오, 카메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에 투명 렌즈까지. 투명 렌즈를 끼워주래요. 딱 맞아요. 미쳤어요. 보이죠? 이런 섬세한 디테일 좋아요. 거기다 손에다가 딱 지워줄 수 있는 손잡이까지. 어떻습니까? 집어. 집. 집어. 됐어. 카메라 개 크네. 이걸로 사람 때리면 죽겠다. 뭐 하긴 법전으로도 때려도 사람 죽는데. 사람 완성. 헬멧으로 바꿔 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 오토바이는 휠에다가 바퀴를 장착해주고. 이건 되게 쉽네요. 그냥 쑥 들어가네. 여기다가 자전거 본체를. 소리 들으셨습니까? 자, 다시. 되게 조그맣게 들리네. 아까 딱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퀴! 이걸 탈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타?
야, 카메라 놔봐. 놔. 놓으라고. 아, 이 자식. 좀 질기네? 이 조그마한 다리 틈 사이에 다 꼽을 수 있나봐요. 와, 딱 맞아요, 진짜. 와! 와! 이게 살짝 그 허름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타구니에 딱 맞는 느낌, 안 떨어짐. 그리고 허리를 살짝 굽혀서 허리 굽혀 굽히라고. 아, 손도? 이게 이게 꺾이는구나. 레고 조립하면서 좋아하는 플림 너무 귀여워요 키키키욱. 혹시 녹화 중이신가요? 네, 이것도 녹화 중이에요. 180도 돌려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게 만들 수 있어요. 잡아! 와, 딱 맞음. 90도군요. 180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응. 이렇게 타면은 법에 걸리니까 머리를 뽁 떼서. 헬멧이 어딨냐? 헬멧 있다. 헬멧에 장착을 시켜주는 거지. 어때? 이쁘지? 다음에 이제 남자 버전. 남자는 갈색 다리. 이 부품 찾기가 뭔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얜 왜 빨간색 머플러가 있냐? 웃긴다. 레고 너무 재밌게 만드시는 걸 보니 언젠가 건프라 만드시는 것도 보고 싶네요 키키. 안 돼, 그 영역만큼은 너무 위험해. 이렇게 하고 모자. 이거 빨간색 가방이었구나. 머플러인 줄 알았더니. 아,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머플러야. 자, 모자 씌워주고 수염 좀 깎아라. 더러워 죽겠네. 아니, 깎은 수염이 이건가? 망토 같다고?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가방이야. 이게 어딜 봐서 망토야. 너 망토에 이런 무늬 있어? 좀 완성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짜자잔.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끼워서 모양만 맞추는 게 아니라 되게 잘 굴러가요.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갖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애들 태울 필요가 없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건데 여기에 자전거 실을 수 있다고 했어. 자전거를 어케 실어? 이렇게인가? 아까 그림을 다시 보자. 아, 맞네.
야, 이렇게 실는 게 맞아. 오, 딱 맞네? 너 나와. 손 떼. 놔! 놓으라고, 그래. 내려오기가 싫었나봐요. 자, 딱 꼽고. 와, 딱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여기에 이제 텐트. 텐트를 만들어 봅시다. 아주 스피드하게. 이제 만드는 법 아니까. 여기에다가 이건가? 흰색 블록 꼽아가지고. 야, 난 근데 되게 놀랍다. 이게 재밌어? 그니까 보고 있는 너희들 말이지 나는 되게 재밌거든?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블록만 조립하고 있는데 왜 시청자 수가 늘어요? 난 솔직히 이거 게임 다 찍고 조립하고 있을 땐 좀 빠질 줄 알았거든? 그렇구만. 또 한 번 방송의 놀라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야? 아, 침낭 스티커! 이게 뭔가 했더니, 침낭. 오케이. 이게 침낭이었군요. 자, 다시 심혈을 기울일 시간. 건프라 영역은 왜 위험한 거예요? 너무 빠져들까 봐요. 그거 건프라 비싸기도 또 엄청 비싸잖아. 아, 완전 잘못 붙였어요!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애초에 스티커의 영역이 좀 좁아. 못 사니까 대리 만족 중. 얘 가로부터 붙여야. 지금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풀림. 좀 닥쳐. 형 지금 예민해. 남자 침낭만큼은 살려야 돼. 아, 이것도 살짝 좀 찌그러졌는데. 아까보단 낫다. 말 걸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각자 따로 자는 거예요? 아, 서로 머리 맞대고 자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열심히 연결해뒀던 거를
무려 4개나 짝대기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하고 끝에다가 프라 앞뒤는 아까 똑같죠? 레고 레이싱 하시던데 지금 하고 계신 레고 그 게임 회사에서 준 건가요? 네 맞아요. 하고 잠깐만 뭐야? 아이씨 거꾸로 했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홈이 파인 곳이 있어요. 티가 잘 안 나려나? 홈이 파인 곳이 안쪽으로. 이게 지금 맨들맨들 하잖아. 근데 뭐 방향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다. 다 했다. 다 했어. 이제 뭐해? 접어? 접어. 텐트 완성. 짜자잔. 여기에 이제 디테일함을 위해서 삽을 이렇게 올려놓고. 안 올려지잖아. 사진처럼 안 올려지잖아. 사진은 이렇게 세워놨던데 이거 어떻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건데 이거? 이게 후라이팬이랑 모닥불. 모닥불 졸기네. 모닥불 이게 여러분들이고요. 장작. 가운데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삭 꼽으면 불꽃이에요. 귀요미. 그리고 지형을 만드는 거죠. 자연경관. 나 진짜 좀 빠르다? 그지? 플레임님 저희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거 나야. 내가 올라가 있는 것 뿐이니까 안심하렴. 됐고 잘못 꽂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 뭐? 빠르게 자라는 것 같다고? 개소리 좀 하지 마. 프롱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 뭔 소리야? 아 불꽃. 드립 이해 못할 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가? 되게 애매한 지형을 만들으라고 하네. 그치 자연이란 애매한 법.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엄마야 미친.
이렇게. 솔직히 다 자동차 만들 때는 뭔가 딱딱 맞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진짜 아무 뇌비우고 아무거나 막 꼽는 느낌인데? 플랜 손가락 안 아프세요? 응. 손가락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위에다가 요거 놓고 토끼! 토끼가 있어요. 토끼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으라고 하네. 꼽아지는 게 참 신기하구만. 와, 전갈까지. 전갈. 아주 무시무시하구만. 이건 뭐지? 풀인가? 오, 딱 들어가. 미쳤어. 오프로드를 표현한 거구나. 여기에다가 자전거, 아니, 오토바이 같은 거를 올려놓고 이제 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됐어요. 다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세워놓으면 들어가? 아, 안 쳐야 되나? 이거 이 상태로는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다쳐! 이대로 가야 돼! 이게 안에를 보면 이렇게 두 칸씩 레고 자리가 있거든? 장대들랑 잘 어울리네요. 이따가 가능하다면 빨간 망토, 가방, 스카프처럼 앞으로 매주세요. 오, 이렇게 안 칠 수... 꽉! 이렇게 안 칠 수 있어요. 안 쳤어요. 잘했죠. 허거. 이거 조립하느라 계속 서 있었더니 너무 덥네요. 손을 위로 하고 이렇게 넣으면 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한데? 됐다. 들어가졌어. 와, 진짜 진짜 딱 맞게 들어가네. 볼래요? 진짜 딱 맞게 들어가요, 둘이. 미쳤습니다, 진짜. 그리고 닫으면 안 닫히는데? 얘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야, 모자 챙이 걸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자를 벗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그림의 디테일.
보여요? 이거 그림? 뒤로 젖히시오. 거의 지금 그 뒤통수로 여자친구 죽이려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뒤로 확 젖히래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 정도로 젖힌 다음 젖힌 다음에 닫으면 오! 닫! 어? 닫히는 거 맞아? 어! 딱 닫혀요! 와 0.01mm의 차이도 없이 그냥 진짜 딱 맞아! 딱 맞아 진짜. 와 대박. 여자 뒤통수 냄새 맡고 이제 숨져서 사망. 숨 못 쉬어서 사망. 됐다. 아유 재밌었다. 우리 제작진들한테서 이런 선물도 받고 레고도 조립해보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레고 2K 레이싱 이렇게 부록 편까지 다 잘 마무리를 했네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레고 레이싱 많이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임님에게 이지 등급 건담 보내면 프라모델 입문시키기 가능한가요? 꺼져 바로 버릴 거야?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조립하는 플림손이 이뻐서 더 재밌었다는 후기.